허생전 1. 허생은 오늘도 아침부터 그 초라한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단정히 서안 앞에 앉아 일심으로 글을 읽고 있다. 어제 아침을 멀건 죽 한보시기로 때우고 점심은 늘 없어왔거니와 저녁과 오늘 아침을 끓이지 못하였으니 하룻낮 하룻밤이요 꼬박이 새끼를 굶은 참이었다. 그러니 시장하긴들 좋음 시장하련만은 굶기에 단련이 되어 그런지 그래 정신이 쏠려 그런지 혹은 참으며 내색을 아니하여 그러는지 아무튼 허생은 별로 시장하여 하는 빛이 없고 글 읽는 소리도 한결같이 낭낭하다. 서울 남산 밑 목적골이라고 하면 가난하고 명색 없는 양반 나부랑이와 궁하고 부루한 선비와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살기로 예로부터 이름난 동네였다. 집이라는 것은 열이면 열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이 몇 해씩을 이영을 덮지 못하여 지붕은 움푹움푹 골이 패이고 비가 오면 철철 들이새고 하였다. 석가래는 불성 없이 드러나고 벽은 무너지고 중방은 헐어지고 하였다. 사는 집이 그렇게 볼성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의표도 또한 공기가 꾀재재 흘렀다. 갓은 파리비요, 옷은 우돗, 속옷 할 것 없이 조각부를 새기듯 기움질을 하였다. 여름에 가을사리를 입고 겨울에 배옷을 입기가 예사였다. 신발은 진 날이나 마른 날이나 남학신이었다. 남산골 새님의 남학신은 붙은 문자였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곰기를 먹듯 하였다. 하루 세 때는 고사하고 하루 한 때씩이라도 거르지 아니하고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 집은 일부러 찾고자 하여도 없었다. 그렇게 궁하게들 살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명색 없는 양반 나부랑이는 헤헴 긴 기침이나 하고 세도제상 찾아다니면서 벼슬 날이나 시켜달라고 조르기가 일이오. 선비들은 밤이나 낮이나 글을 읽으면서 과거나 보아 장원을 하여서 발신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일이오 하였다. 허생도 이 묵적골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끼니가 간대없고 줄인 배를 허리띠 졸라매어 가며 밤이나 낮이나 글을 읽기로 일을 삼고 사는 궁한 선비의 한 사람이었다. 궁한 것으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할지언정 나을 것은 없는 처지였다. 부엌 한 칸, 방 한 칸에 오막살이 하고도 지질이 근천스런 오막살이이고 봄에 방은 안방이자 겸하여 허생이 글도 읽고 10년 일득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이기도 하여야 하였다. 허생이 글을 읽고 있는 옆으로 넌지시 비껴앉아 부인 고씨는 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남편 허생과 달라 부인 고씨는 얼굴에 시장함을 못 견디어 하는 빛이 완고히 드러나고 자주 바느질 손을 멈추고는 한숨을 내어쉬곤 한다. 그럴 적마다 남편 허생의 옆 얼굴을 심정 편하지 못한 눈으로 건너다 보고 건너다 보고 한다. 얼마를 그러다가 고씨 부인은 마침내 여보 하고 남편을 부른다. 허생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대로 글만 읽는다. 글을 읽고 있는데 옆에서 부인이든 누구든 불러서 첫 마디에 대답을 하는 법이 허생은 없었다. 여보! 두 번째 부르는 부인의 음성은
약간 높기도 하였거니와 저기 성화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래도 허생은 못 들은 성. 글쎄, 여보! 더 높고 더 성화스런 음성으로 세 번째 부르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바느질 꾸리를 거칠게 밀어젖히면서 한 무릎 남편에게로 다가앉아서야 허생은 비로소 그릴기를 그치고 천천히 부인에게로 얼굴을 돌린다. 어째 별한 건 그러시오? 태연한 얼굴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허생이 그렇게 묻는 말에 고시 부인은 시근시근하면서 당신은 시장하지도 않으시오? 새끼를 굶은 창자가 아니 시장할 리가 있겠소. 당신은 그릴기에 세상 재미가 쏟아져 시장에도 시장한 줄 모르고 그러시나 보우마는 나는 곧 현기증이 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거 안 됐소이다 그려. 그렇지만 당장 무슨 도리가 없지 않소. 그럼 우두커니 앉아 굶어 죽기를 바라야 오라요? 설마 안들 사람이 굶어 죽기야 할랍디까? 굶어 죽으면 죽는 것이지. 설마가 무슨 설마예요? 참는 게 제일입니다. 참으시오. 허생은 조금도 언성과 내색을 변하지 않고 조용히 부인을 타이른다. 얼굴은 가무잡잡하고 이목구비가 다 선뜻하지 못하고 그런 상모에 노랑 수염이 시늉만 나서 있고 앉은 키는 한 뼘만 하고 일어선다 하여도 오척이 차지 못할 듯 싶은 작은 체구요. 어디로 보나 잔망스럽고 궁졸한 풍채였다. 그런 상모와 풍채를 하고도 어디서 그런 침착하고 대범스러움이 우러나는지가 이상하였다. 아마도 그의 눈에가 모든 것이 들어있는 성 부르다. 맑고도 정체가 뻗치는 그의 두 눈에 온갖 것이 다 있음일시 분명하였다. 허생의 참울한 소리에 고시 부인은 도리어 더 보풀증이 나서 포악을 하고 대든다. 10년? 10년을 하루같이 바느질품, 빨래품 팔아서 그 뒷수중에 들였으면 묻어나지. 개서 더 참아요. 그것도 바느질품, 빨래품이나마 전처럼 여일이 일거리가 있어 하루 한 끼 입에 불칠이라도 하게 마련이라면 몰라도 당신 보시는 배 나날이 일거리가 귀에 오다. 오늘도 벌써 나흘째 벗어난 자 꼬매달라는 이 없잖아요. 뭘 바라고 참아요, 참기를? 굶어 죽기 기다리면서 참아요? 글쎄, 아니 참으니 어떡하겠소. 어째 과거는 아니 보려 드세요, 드시기를? 남은 다 당신만 못한 글 가지고도 과거보아 장원급제에서 벼슬하고 이름내고 호강으로 잘들 삽디다. 그런 사람들이야 시운을 잘 만났든지 타고난 천품이 좋아 일찌감치 그렇게 발산이 된 게지요. 나 같은 시운도 타고나지 못하고 재조도 없는 사람이야 조련이 어데? 핑계를 마세요. 누가 당신 속 모르는 줄 아시오? 허생은 일찍이 철이 들던 스무 살 적부터 이래 10년 독실히 글을 읽었다. 글만 독실히 읽었지 한 번도 과거는 볼 생각을 아니하였다. 철들기 전 부모의 슬하에서 글 공부를 하기 15년, 철이 들고 나서 10년, 도합 25년을 글을 읽었다. 노상 적은 글이 아니었다. 남 같았으면 그동안 벌써 여러 차례를 과거를 보았을 것이었었다. 그렇지만 허생은 25년을 글을 읽고 나이 30이요
찌부러진 일간 두옥에서 젊은 안악에 그 채모 아닌 바느질 품팔이 빨래 품팔이로 하루 한 끼가 어려운 연명을 겨우 하여가는 군색한 살림이요. 하면서도 도시의 과거라는 것을 보아볼 여미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고로 선비가 세태에 어둡고 집안 살림에 등한하기는 일반이었다. 또 선비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 벼슬이니 일신의 영달이니 하는 것에는 좀처럼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때를 기다리며 그릴기로 유유히 세월을 보내기를 떳떳한 도리로 삼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하는 것이 속에 글과 포부가 많이 들고 사람이 영특하고 한 것보다는 소위 가문이 좋고 뒷줄이 든든하고 하여야 손쉽게 장원급제를 하기로 마련인 것이었다. 허생은 그런데 가문이며 포부며 사람은 어떠한지 모르되 가장 요긴한 뒷줄이라는 것이 없었다. 허생은 당대에 세도 있다는 재상들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것조차도 통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고로 허생 같은 사람이 막상 과거를 보았다고 하였더라도 꼭이 장원급제를 하였으리라고는 장담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일변 과거가 백이면 백이 다 반드시 사와 인정으로만 장원급제가 되고 말고 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은 또한 아니었다. 가문이 좀 섭섭하더라도 뒷줄이 없더라도 그리 좋고 사람이 잘나고 하였더라면 버젓이 장원급제를 하는 수가 노상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가령 허생으로 말을 하더라도 되고 아니 되고는 우선 차치하고서 마음만 있을 양이면 과거를 보아보기는 하였어야 할 일이었다. 그렇지만 허생은 도무지 과거와는 담을 쌓고 말도 내려고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25년 독실이 그란 보람도 없이 남보다 동이 떨어지게 글든 것이 없는 천하 미련동이가 아니면 남이 따르지 못할 큰 뜻과 포부를 지닌 한 특출한 사람이시가 분명하였다. 고시부인은 오늘이야말로 기어코 무슨 요정을 내고라야 말려는지 바싹바싹 남편의 서앞머리로 다가앉으면서 일면 푸념을 쏟아놓는다. 당신네 가문으로 출가를 해온 지가 16회 아니오. 그 16회 동안 날 그만친 고생시켰으면 묻어나지. 어떡하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기를. 나도 서른 고생하다. 한때라도 즐거운 세상 보고 죽어야지요. 원통이 이대로 굶어죽고 말란 말씀이에요? 허생은 묵묵히 앞 벽만 바라다 보고 앉았고 고시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과거를 보아 벼슬을 허구 하시기가 싫거든 다 작파하고 집안 살림이라도 하실 염량을 차리셔야지요. 하다못해 장사라도. 장사는 하자니 미처는 있으며? 해보지 못하던 노릇을 어떻게 하오? 아니 해본 노릇이라도 남들은 잘만들 해먹읍디다. 맨주먹 지고 나서서도 남들은 잘만들 해먹읍디다. 그런 사람이야 다 재주가 좋아 그런 게죠. 그럼 어쩌하자 말씀이에요. 과거도 아니 본다. 장사도 못한다. 어떡하자 말씀이에요. 하루 한 끼가 어렵고 그거나마 이틀 사흘 빳빳이 굶고 그러면서도 과거는 아니 보신다. 장사는 못하신다. 그러면서 태평세월로 글만 읽고 앉아 계시려더니 어쩌하자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정 그만해 두시오. 여러 끼 굶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면 더 허기만 지지 아니허우. 허생은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르고는
도로 다시 글을 읽으려고 한다. 그러는 것을 고시 부인은 와락 달려들어 서안의 책을 집어 방바닥에다 태지를 치면서 글은 읽어 뭘 하시자고 읽으세요. 30년 글을 읽고도 과거 한 장 하실 생각 아니하는 글 무엇하자고 읽으세요 읽기를. 이 책 소중한 줄을 모르고. 허생은 그제서야 한마디 점잖이 나무라면서 일변 책을 집어다 서안 위에 도로 잘 놓는다. 그러고는 입맛을 거듭 다시면서 잠깐 동안 무엇을 생각하더니 5년만 글을 더 읽었어야 할 텐데 딱한 노릇이로군 하고 후수수 일어나 남학신을 딸깍거리고 싸림은 밖으로 나가버린다. 시방으로부터 대범 300년 전 효종 대왕이 위에 계실 시절의 일이었다. 2. 서울 다방골 변진사라고 하면 서울 장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름이 난 큰 부자였다. 변진사는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다. 나라에서는 효종대왕이 병자호란의 원수 갚음으로 북벌 북쪽으로 청나라를 칠 계획을 차리고 있었다. 청나라 같은 큰 나라를 쳐들어가 전쟁을 하자면 동병을 많이 해야 하고 도병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데는 부자들이 조력을 해야 하였다. 이 부자들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서울 장안은 물론이요 조선 팔도의 큰 부자들을 일일이 조서하여 가지고 혹은 조정으로 불러다가 혹은 관원을 보내어 벼슬도 주고 하면서 달래고 하였다. 그리고 다방골 변진사는 부자 중에도 으뜸가는 큰 부자라고 하여 효종대왕이 친히 권례로 불러 장차에 청나라 칠 계획을 이루고 집사 벼슬을 제수하면서 후일을 당부 신칙하였었다. 돈이 있고 겸하여 나라에서 알아주는 변진사는 권세와 위가 대단한 것이 있어 주축을 하여도 조정에 내놓으라 하는 재상이며 양반들과 늘 주축을 하고 집이랄지 차리고 사는 범절이며 법도는 당대의 이름난 세도 재상 부럽지 않게 혼란스러웠다. 그러한 변진사인 만큼 가령 누가 찾아가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대문간이나 하인청에서 퇴짜를 맞고 쫓겨나오고 변진사의 앞에는 조련이 얼씬거리지도 못하였다. 이런 변진사를 목적골 샌님 허생이 불쑥 찾아왔다. 부인 고씨한테 구박을 맞고서 부수수 집을 나온 허생은 그 길로 변진사를 찾아온 것이었었다. 그렇다고 허생이 변진사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더냐 하면 그도 아니요. 누구의 청거가 있더냐 하면 역시 아니요. 단지 다방골에 변진사라는 장안 갑부가 있다는 말만 중앙에 들은 것이 있을 따름이었다. 다섯 자가 찰랑 말락한 키에 앙상한 얼굴은 성깃성깃한 노랑 수염으로 더욱 근천스럽고 헐어빠진 갓에 노닥노닥 기운 웃옷을 걸친 데다 우한 중에 남학신을 신고 이 지질이 궁한 꼴을 하고서 장안의 갑부요 나라에서도 괄시를 못하는 변진사를 척 찾아왔으니 대문간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하인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쫓겨나기가 십상이었다. 허생에게는 그러나 몸집이며 의표의 초라함을 넉넉히 가리고도 남을 위험이라는 것이 있었다. 허생의 눈에는 정체가 있었다. 그 정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기에 불리게 하는
그래서 감히 침놓기 어려운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었다. 과연 허생이 대문을 지나 중정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한 하인이 이게 웬 화상이냐는 듯이 허생의 그 남악신 떨걱거리면서 들어오고 있는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쑥 훑어보았다. 그러면서 하인은 곧 웬 사람이냐 하고 울러매는 소리가 나올 듯 하다가 허생과 눈이 마주치자 그만 앞귀에 눌려 허리를 굽신하고 옆으로 비껴서고 말았다. 허생은 서슴지 않고 사랑으로 올라갔다. 변진사는 사랑에 나와 있었다. 4, 5인의 문객과 함께 한담을 하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주인 변진사가 누구인 줄은 얼른 알 수가 있었다. 허생은 변진사의 앞으로 가 선뜻 마주 일어서는 변진사와 마주 읍을 하고는 자리에 앉은 후에 당신이 변진사시오? 하고 물었다. 네, 내가 변아모요. 변진사가 대답을 하고 허생이 다시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만냥만 돌려주시오 하는 말에 변진사는 서슴지도 않고 그렇거시오 하고 대답을 하였다. 만냥에서 백냥은 묵조골 허생의 집으로 보내주고 9,900냥은 안성읍내 강선달집 허생의 앞으로 환을 놓아주시오. 그렇거지요. 평안히 계시오. 평안히 가시오. 그러고는 허생은 남악신을 떨걱거리면서 중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좌중의 문객들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형국이었다. 돈이 만냥이면 부자가 며칠 왔다 갔다 하는 큰 돈이었었다. 그런 큰 돈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노랑전 한 푼껏 없어 보이는 궁한 선비에게 선뜻 한마디에 그런 큰 돈을 주다니. 황차 평일에는 뒤가 든든한 자리에도 백냥 하나를 취해주기에도 조심을 하던 변진사가 아니었던가. 허생의 남악신 떨걱거리고 나가는 소리가 중문 밖으로 사라지자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뻔히 앉았던 문객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그중 하나가 변진사더러 아니, 초면이신가 본데 만냥 돈을 그렇게 함부로 주십니까? 하고 걱정하여 묻는다. 변진사는 곰곰 무엇을 생각하고 앉았다가 그도 비로소 정신이 들어 초면에 와서 만냥 돈을 달라는 사람이면 미친 사람이 아니면 만냥 값이 더 나가는 큰 사람이 아니겠소. 그런데 보아하니 미친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만 외양이 너무 외양을 잘 차리고 다니는 사람이면 돈이 있는 사람인데 돈이 있는 사람이면 못하러 남더러 돈을 취해달라고 하겠소. 도대체 사람이란 외양만 보고는 모르는 법입니다. 대답을 하고 변진사는 서사를 불러 돈 만냥을 백냥은 묵조골 허생의 집으로 태전지어 보내고 9,900냥은 안성읍 내 강선딸집 허생에게로 환을 놓아 보내고 하라고 분별을 시킨다. 허생은 부인 고씨가 여자의 좁은 소견에 작은 발신과 편안을 바라고 아등바등 바가지를 긁으며 성화를 먹이는데 성가신 생각이 들어 에라 잠시 동안 바람도 쏠 겸 지닌 바 포제의 한 끝도 시험을 하여 볼 겸 그렇게 집을 나선 것이었었다. 우선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 변진사에게서 한마디로 만냥 돈을 취하는 데에
성공을 하였다. 그러고는 시방 안성읍을 향하여 남학신을 떨컥거리면서 한강 건너 논들을 지나는 참이었다. 추석을 10여일로 앞둔 8월 초생, 들의 변은 목이 숙고 누릇누릇 익어가고 있다. 고추가 붉고 김장이 파릇파릇 이쁘게 자랐다. 콩은 여물고 수수목은 무거웠고 감과 대추는 다투어 볼이 붉었다. 허생은 이렇듯 보이는 것이 살찌고 여물어가는 가을을 뜻있어 두루 살피며 남학신을 떨걱거리고 길을 걷는데 그러자 웬 시커먼 총각 하나가 길 옆에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앉아 쉬다가 허생을 보더니 반겨 달려들면서 "생모님, 어디 행차오세요?" 하고 너풋 절을 한다. 허생도 반기는 기색을 하면서 "어, 내가 먹쇠 아니냐?" 4, 5년 전까지 허생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먹쇠였다. 먹이고 입히고 뒤치다 거리를 할 도리가 없어 부인 고씨가 양반의 채모에 하인 하나 없이 살까 보냐고 미련 겨워하기는 하면서도 할 일 없이 속량을 시켜주자고 말을 내어 허생은 선뜻 응낙을 하였다. 허생은 본시 양반의 후예는 양반의 후예이면서 자기가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없고 양반 행세나 양반 자세를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양반이라는 것을 인정치 아니하는 동시에 따라서 종이라는 것도 인정치 아니하였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양반과 상놈이 있으며 어째서 상전과 종이 있어가지고 상전은 종을 부려먹고 천대하며 종은 양반을 공경하고 이를 해다 바치고 할까 보냐는 것이었다. 먹쇠도 그래서 진작에 속량을 시켜줬을 것이로되 부인 고씨가 무관의의로 듣지를 아니하여 마음에도 없고 사세도 닿지 않는 상전 노릇을 하던 참이었었다. 그러다가 부인 고씨가 영영 할 수가 없어 마침내 속량을 시켜주자는 말을 내자 허생은 기다리고 바라던 일이라 당장에 응낙을 한 것이었었다. 그 먹쇠가 한번 간 뒤에 4, 5년이나 소식이 없더니 이날 여기에서 나무찌개를 지고 있었다. 그래, 아직도 장가도 들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나 보구나. 허생은 가엾이 여기는 눈으로 먹쇠를 위아래로 씻어보면서 묻는다. 먹쇠는 나이 20이 훨씬 넘었었다. 먹쇠는 개면적은 듯이 손으로 뒤통수를 만지면서 네, 주인을 고만 잘못 얻어 만나서 와요. 그러면서 허생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더니 너 그럼 날 따라오려느냐? 데리고 가주신다면 매시고 가고 말굽시오. 먹쇠는 그의 생김새대로 우적한 성질이라 허생의 그 어질고 상전이면서 상전태를 아니하고 하인을 하인으로 천대하지 않는 데에 퍽 신복을 하였었다. 허생의 집에 있으면서 늘 굶고 헐벗고 하였으면서도 속량을 시켜줘 마침내 나가게 된 마당에서는 차마 떠나지 못해 한 것도 오로지 허생을 상전으로서가 아니라 부모같이 형같이 존경하고 따르고 한 정 그것 때문이었었다. 허생은 여전히 종 부리기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종의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먹쇠가 아직도 장가도 들지 못한 채 고생을 하는 것이 가긍하고 일변 책임도 느꼈다. 어떻게든 살 도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떳떳하였다. 앞으로 일을 하자면 종은 아니라도 손대는 하나쯤 데리고 다녀 무방하였다.
먹새는 마음 맞는 손대 노릇을 할 수가 있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일도 시키고 그러다가 계제를 타서 살 끈을 잡아주도록 할 것이고 다섯 자가 찰락찰락한 키에 앙상한 얼굴에는 근천스런 노랑 수염이 성기성깃하고 헐어빠진 갓에 노닥노닥 기운 웃옷을 떨쳐 입은 데다 남학신을 떨컥거리면서 앞을 선 허생과 굴뚝 구멍에서 나온 듯 시커먼 놈이 키는 구척 장신인데 잠방이 적삼을 신육만 걸치고는 성큼 뒤를 따르는 먹새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주종의 행색이 아닐 수 없었다. 먹새는 다른 것은 몰라도 허생에 떨걱거리는 남학신의 마음에 걸렸다. 뒤를 따라가면서 내려다보고 내려다보고 하다가 마침내 승우님 하고 부른다. 오냐? 시방 어디로 가시죠? 안성으로 간다. 몇 리나 되죠? 한 200리 되리라. 200리를 저 남학신을 신고 가세요. 그럼 맨발로 가느냐? 담배 한 대 전만 저 그늘로 앉아 쉬시죠. 그동안 제가. 그러고는 먹새는 길 옆 논두덕으로 내려간다. 논두덕에는 올벼를 타작한 횟집이 널려 있었다. 먹새는 집을 한 줌 걷어가지고 오더니 허생이 쉬는 옆으로 와 앉아 나를 꼬고 총을 비비고 하면서 부지런히 집신을 삼는다. 먹새를 만난 덕에 허생은 우선 서울서 안성까지 200리길을 떨걱거리는 남학신 대신 새총박이 털 매신이나마 집신을 신고 발 편안히 갈 수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허생은 어인 돈이 되었든 만냥의 돈이 생겼고 백냥은 집으로 보낸 것이 있고 하니 잠깐 들러서 부인 고씨와 작별도 하고 돈도 돈양이나 노수로 허리에 차고 나섰어야 하였을 것을 그는 다방골 변진사의 집을 나와 그 길로 바로 길을 떠났었다. 노수 한 푼 몸에 지닌 것이 없고 그렇다고 남의 사랑이나 글방을 찾아들어 과객질을 할 채모나 비위는 없는 터 만일 먹새가 조속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호박잎에다 밥 한 덩이씩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었으면 200리 이틀 길을 빳빳이 굶어갔지 별 수가 없을 판이었다. 3. 안성 장에는 과일이 많이 났다. 감, 대추, 밤 같은 것은 물론이요. 배, 호도, 잣, 은행 이런 것들이 섬으로 짐으로 그 넓은 장판이 미어지도록 쌓였다. 그 과일들을 서울서 내려온 도가들이 흥정을 하느라고 짓거리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움하고 세고 하기에 장판은 벌집을 쑤신 것처럼 요란하였다. 그런 장판에 웬 굴뚝 구멍에서 나온 것 같은 시커먼 구척 장신의 총각 녀석 하나가 장판을 위아래로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자, 과일 삽시다, 과일. 값은 달라는 대로 주고, 과일은 있는 대로 다 사고. 자, 누구든지 값 잘 받고 과일 쉽게 팔려거든 강선 달래 집 앞으로 지고 오시오. 한 접도 사고 열 접도 사고 한 섬도 사고 열 섬도 사오. 부르는 게 값이오. 있는 대로 몰아 사오. 자, 강선 달래 집 앞으로 오시오. 오시오. 하고 인경 소리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었다. 장사들은 처음에는 웬 미친놈인고 하였다. 그래도 그중 한 사람이 지게에 지고 온 감 한 접을 지고 허실 삼아 물산도가 하는 강선달래 집 앞으로 가보았다. 과연 강선달래 집 서들이꾼 수십 명이
둘씩 한 패가 되어가지고 띄엄띄엄 벌려앉아 과일 장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팔로 왔소? 네. 몇 접이오? 한 접이오. 값은 얼마요? 한 돈이오. 세어서 들여놓고 돈 받아가시오. 이날 안성장에서는 감 한 접에 상이 7푼이오, 보통이 5푼이었었다. 그런 것을 감장사는 값은 달라는 대로 준다고 그 거목동이가 외우는 소리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돈이라고 불러본 것이었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부르는 대로 한 돈에 사들이는 것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장판으로 퍼졌다. 소문을 들은 과일 장사들은 너도 나도 하고 앞을 다두어 과일찜을 지고 강선달래 집 앞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바지개에 감을 지고 오는 사람, 호도섬을 말에 싣고 오는 사람, 밤섬을 소등에 싣고 오는 사람, 대추를 멱서리에 넣어 지고 오는 사람, 광우리에 배를 이고 오는 여인네, 자루에 은행을 넣어 걸매고 오는 꼬마둥이. 거목둥이가 외우는 대로 그리고 소문을 들은 대로 가지고 와서 부르는 게 값이요. 물건 호불호 가릴 것 없이 있는 게 한이었다. 마침내 과일장은 강선달래 집 앞으로 쏠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석양 무렵까지에는 이날 장에 났던 과일이 한 톨 남지 않고 죄다 강선달래 곳간으로 들어가 쌓이고 말았다. 서울서 내려온 과일 도가들도 약간 초장에 산 것을 도로 다 팔아버렸다. 이문이 남기는 일반인데 구태여 서울까지 떠싣고 갈 며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장판에 난 과일을 값은 부르는 대로 내고 싹싹 쓸어 사들이다니 이건 큰 병계였다. 안성장이 생긴 이후로 처음 일이었다. 구석구석이 둘만 모여도 수근거리고 셋만 모여도 그 이야기로 판을 짰다. 그러나 아무도 과일을 그렇게 사들이는 사람이 누구며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혹이 강선달과 아는 사람이 있어 그 과일은 웬걸 그렇게 사들이오? 하고 물으면 강선달은 나도 모르오. 나는 손님의 심부름을 할 따름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날 밤 허생은 조촐한 술상을 앞에 놓고 주인 강선달과 마주 앉아 향기 있는 약주술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였다. 허생은 좋은 술이면 십여 배 기울이기를 즐겨하던 터였다. 오늘 도합 얼마치나 샀나요? 허생이 묻는 말에 강선달은 공손히 한 800냥어치 샀나 봅니다. 하고 대답을 한다. 겨우 800냥이요? 800냥 돈이 적습니까? 돈 800냥만 생각하면 크달 수도 있지만 이 큰 안성장 과일을 죄다 사기에 800냥이라면 너무 허망치 않소. 앞으로 서리가 올 때까지 더 나기는 날 것입니다. 그럼 9월 금음께까지는 과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그렇지요. 장날 아닌 무시날에도 과일이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일 들어오는 것이 떨어지는 때까지 감 한 개, 대추 한 개라도 다른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 사주시오. 오신 손님, 물건 사드리는 것이 영업이니깐 그야 사드리기가 어렵겠습니까마는 과일 따라 상할 것이 있겠으니 정이 오시다. 감이 제일 상하고 배, 대추 같은 것도 상하는 것이야 어떡하겠소. 아무튼 사서 드려 재이기만 하시오. 이리하여 9월 금음까지 강선달은 허생이 시킨 대로
안성으로 들어오는 과일이라는 과일은 깡그리 사서 곳간에 들여쌓였다. 그러고 나니 과일도 끊겼거니와 돈도 만냥돈이 거진 다 나가고 강선달래 곳간은 있는 대로 다 차고 하였다. 10월이 가고 동짓달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허생은 과일을 그렇게 사놓고는 어떻게 처분을 한다는 말이 없이 밤이나 낮이나 강선달래 안사랑 조용한 방에 들어앉아 글만 읽고 있었다. 먹새는 가끔 곳간에 들어가 상한 과일을 추어내다가는 버리는 것이 일이었고 강선달이 하도 민망하여 허생더러 아, 저 많은 과일을 날이 차서 얼고 하기 전에 방을 하시든지 하셔야 아니합니까? 한다 치면 허생은 태연히 다 썩혀도 돈 만냥 아니오 할 뿐이었다. 한편 서울서는 해마다 서울서 먹히는 과일이 태반은 안성장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게 마련이었다. 강원도 황해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는 과일이 서울로 약간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초가을에 조금 들어오고 나면 그만이었다. 그러고서 늦은 가을로부터 겨울과 이듬해 봄까지 되는 과일은 역시 안성장을 거쳐 남쪽으로부터 오는 과일이었다. 이렇게 서울의 과일을 대는 안성으로부터의 과일이 올해는 칼로 자른 듯이 뚝 끊겨버렸다. 추석 무렵부터 벌써 과일이 귀하기 시작하더니 9월로 들어서면서는 과일전이 열에 대여섯은 파리를 날렸고 그러다가 10월 동짓달에는 서울 장안에서 감 한 개, 밤 한 톨 구경을 할 수가 없었다. 호강하는 양반들이 잣죽 구경을 못하였다. 어느 대가집에는 과일 없는 제사를 지냈다. 대골에서는 밤, 대추, 곶감이 없어 약식을 만들지 못하고 식혜에 실백자를 띄우지 못하였다. 탕약에 대추 두 알을 넣지 못하고 생 세 쪽만 넣어 다려 먹기는 예사였다. 서울 장안에 과일이 귀하단 소문을 듣고 양주 사람 누구는 제 부모 제사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밤 한 마를 파가지고 와서 한 양을 받았다. 여느 때라면 밤 한 말에 5푼이 되지 아니하였다. 누구는 곶감 한 접을 가지고 와서 큰 술을 보고 누구는 부잣집 환갑잔치에 대추 서대를 구해다 주고서 삼동 뗄 나무를 장만하고 하였다. 이렇게 서울 장안에 과일이 씨가 마르자 과일 도가들은 제마다 안성읍의 강선달에게로 내려달렸다. 처음에는 시세의 갑절을 불렀다. 강선달은 시세가 갑절로 올랐으니 방을 하라고 허생에게 권하였다. 허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다음엔 삼곱으로 올랐다. 허생은 그래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10월로 들어서서는 시세의 다섯 곱절로 불렀다. 허생은 종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동짓달이 되자 마침내 열 곱절을 불렀다. 밤 한 말에 닷돈이요 곶감 한 접에 열 돈이 넘는 시세였다. 시세가 열 곱이 되는 것을 보고 허생은 비로소 곶감 문을 열었다. 허생이 과일을 개방하자 지나간 초가을 그가 과일을 긁어 사들을 때보다 더 큰 난리가 났다. 날마다 수백 명씩 서울서 온 과일 장사들이 돈을 짊어지고 와서는 돈을 풀고 그 대신 과일을 저가기에 눈이 뒤집혀가고 날뛰었다. 열흘이 못하여 과일 곶간은 텅텅 다 비었다. 그러고는 과일 대신 10만 양의 돈이 들어와 쌓였다. 허생은 석 달 동안에 10곱절의 이문을 남긴 것이었었다. 과일이 다 나가던 날 밤, 허생은 술상을 앞에 놓고 주인 강선달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였다.
과연 몰라 배웠습니다. 강선달이 새삼스럽게 이런 감탄과 추앙을 하는 것을 허생은 도리어 패로운 듯이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이 좋은 술이 술맛이 없소이다. 선비라면 글이나 읽을 줄 알았지. 세태에는 통이 범연하고 어두운 줄 알았더니 허생원 같으신 선비도 기셨습니다 그려. 선비더러 물꼬를 막으라고 시키니까 아랫개를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물꼬는 어떻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글로 쓰라고 하니깐 물은 그 근원을 막아야 하는 법인이라고 써놓았더라지요. 나라가 상하 없이 이학만 숭상하고 실학을 엄수히 여긴 탓이지요. 그래도 선비네는 세태에 어둡고 등한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선비, 그 사람의 자랑일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 내가 정사를 하니 나라 일이 말이 아니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돈 10만 냥으로 이번에는 뭘 사실 생각이신지요? 글쎄, 아직 별로 작정이 없소이다. 그러시거들랑 쌀을 사놓으시는 게 어떠신가요? 쌀을 사놓으라고요? 쌀도 서울로 올라가는 쌀이 이 안성을 거쳐 갑니다. 10만 냥의 집 몽땅 사놓으시면 한 달이 못 가 서울 장안은 쌀이 없어 난리가 나고 금세는 열 곱절이 더 오를 것입니다. 허허, 딱한 말씀을. 선뜻 응할 줄 알았던 허생은 뜻밖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여보시오 강선달. 네. 과일은 양반이나 부자들이 주장 입치레로 먹는 게 아니오. 그렇지요. 그러니깐 그런 사람들이야 한때 과일을 좀 비싼 값으로 사먹기로서니 별반 관계가 없을 게 아니겠소. 서울 양반들이나 부자들이 밤 한 말에 너푼 하던 것을 너 돈이나 닷돈에 사먹기로서니 거덜이 날 이치에 없지 않소. 그렇지요.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과일을 먹지 못해 죽지는 아니하니깐 비싸면 아니 사먹으면 그만이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과일은 아니 먹어도 살지만 쌀이 없어서는 당장 죽을 게 아니오. 네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양반이나 부자들은 몇 달씩 먹을 양식을 진작에 다 장만에 두었으리다. 그러나 쌀이 아무리 귀하고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사람 내가 밥을 굶거나 답답한 일은 없을 게 아니겠소. 쌀이 귀하고 비싸면 당장 죽어나는 건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서 장사 이문을 보려 들다니 큰 죄가 아니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보 강선달. 네. 당신도 보아하니 돈을 좀 모았나 봅디다마는 돈도 모을 돈이 있고 모아서 아니 될 돈이 있고 합니다. 네. 악한 돈일랑 모으지 마시오. 인자는 불부라는 말이 세상 사람이 돈을 악하게 밖에는 모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말이지요. 악하지 않게 모아 악하지 않게 쓰면야 부자가 나쁠 멸이 없는 것이니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벼랑간 마당에서 여러 사람의 어지러운 발작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종종 겪어본 가늠이 있어 강선달은 단박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사지를 떨면서 화족이 들었습니다. 얼른 피신을 하십시오. 하고 당황이 날뛰었다. 허생은 그러나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태연히 앉은 채
하적이 그대지 두려울 게 뭐란 말이지요? 못 당해보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화적이면 저희가 달래는 돈을 주면 그만이 아니오. 그야 그렇지오만 내가 다 요량이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시오. 그러자 방문을 와락 열어 젖히면서 번쩍거리는 장검을 든 자가 앞을 서고 시칼과 몽둥이와 창을 든 여럿이 앞선 자를 옹이하듯 방으로 척척 들어섰다. 모두들 눈이 붉었고 살기가 댕겅댕겅 듣는 것 같았다. 두목일시 분명한 그 앞선 자가 허생과 강선다를 번갈아 보면서 둘 중에 누가 허생이냐? 하고 을러매듯 묻는다. 허생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거기 어디에 지나가는 사람과 수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허생은 낸데 너희는 누구며 무슨 일들이냐? 하고 묻는다. 보면 몰라? 너 돈 10만 냥 가졌지? 그렇다. 10만 냥 있다. 저놈 꼼짝 못하게 묶어라. 두목이 졸개를 돌아보고 허생을 칼로 가리키면서 그러는 것을 허생은 껄껄 웃으면서 못생긴 놈들이로군 그래. 장기까지 지닌 너희 수십 명이 이 약질 하나를 못 당해낼까 봐서 묶는단 말이냐. 10만 냥 돈을 몸에 지녔기에 내뺄까 봐서 묶는단 말이냐. 도적 두목은 들이단짝 이마박을 딱 부딪뜨린 맛이었으니 그래도 기는 아끼지 아니하려고 컬컬이 예이 이놈 봐라. 뚝배기보다 장맛이 났다더니 그 생김새 허구는 제법이로구나. 그래 돈은 다 내놓을 테냐 순순히? 아니 주면 사람을 꽂히고 뺏어갈 테니 내놓았지 별 수가 있느냐. 그럼 내놓아라. 허생은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 벌벌 떨고 있는 강선달더러 돈 둔 곳간의 열쇠와 그리고 등불을 밝혀오라고 이른다. 이윽고 열쇠와 등불이 왔다. 날 따라오느라. 허생은 도적 두목더러 이르고 손수 열쇠와 등불을 들고 앞을 선다. 도적 두목과 졸개들이 옹기종기 그 뒤를 따랐다. 허생은 자물쇠를 열고 곡간문을 좌우로 활짝 열면서 자, 이게 10만 냥이니 너희들 힘껏 마음껏 저가거라. 하고 등불을 들여 비춰준다. 곡간 안에는 구렁이가 서리고 있는 것 같은 10만 냥의 돈더미가 희미한 불빛에 거무스름이 드러났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귀히 여기고 하는 돈. 보배라기보다는 하도 더미가 크고 하도 수요가 많아 차라리 무슨 괴물같이 무섭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였다. 도적 두목은 돈의 아바기를 받아 잠깐 멍하니 섰다가 인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들어가 질 수 있는 것 치고 나오느라 하고 영을 내린다. 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졸개들은 손에 들었던 시칼이며 몽둥이며 창등 속의 장기를 내동댕이 치고 우우 한꺼번에 곳간 안으로 몰려들어간다. 한 20명 됨직하였다. 도적들은 제마다 허리에 찬 큼직큼직한 전대를 뽑아가지고 한 냥씩 한 냥씩 꿴 돈을 집어넣는다. 그러느라고 서로 밀치고 비비대고 짓거리고 탓하고 나무라고 야단 법석이 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흐벅지게 많은 돈을 마음껏 가져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옆에서 벼락이 떨어진 데도 모를 지경이었다.
이럴 때 만일 허생이 곡간문을 닫아버리고 밖에서 자물쇠를 딸꼭 잠가 놓는다면 도적들은 도간에 든 쥐요 관원을 불러 쉽사리 다 붙잡을 수가 있었을 것이었다. 허생은 그러나 조용히 등불을 비춰주고 서서 도적들이 돈을 지고 나오기를 기다릴 따름이었다. 도적들은 이윽고 하나씩 둘씩 돈 전대를 멜빵 걸어 짊어지고 끙끙하면서 곳간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한다. 전대에 돈을 넣어 진 외에 저마다 허리띠에 돈개미를 여러 냥씩 찼다. 그 돈개미가 중동이 잘라지든지 끝이 풀리든지 하여 돈이 자루루 무딘 새소리를 내며 쏟아지기도 한다. 어떤 자는 무거운 돈짐에 눌러 비척비척하다가 그대로 퍽 쓰러지기도 한다. 어떤 자는 너무 무거워 지고 일어서지를 못해 멜빵만 어깨에 걸고는 주저앉아 낑낑거리기도 한다. 어떤 자는 발을 떼어놓기에조차 대견하도록 돈짐을 지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더 많이 못 가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연신 뒤를 돌아보다가는 곳간 턱문에 걸려 애쿠하고 앞으로 넘어박히는 자도 있다. 그럭저럭 도적들은 다 한 짐씩을 해지고 곳간 밖으로 나왔다. 곳간의 돈은 별로 축나 보이지 않았다. 허생은 곳간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고 한 후에 마당으로 늘비하니 주저앉은 도적들을 바라다 본다. 마당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곳간에서 마당까지는 20-30보에 불과하였다. 도적들은 욕심에 돈을 너무 많이씩 치고는 겨우 20-30보에 마당까지 나와서는 돈 무게에 눌려 서서 있지도 못하고 제마다 펄신펄신 주저앉아 있었다. 도적들은 돈 무게에 몸을 지탱하지만 못할 뿐 아니라 돈에 정신 또한 빠져 저희들이 도적이라는 것까지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마당에 내동댕이 친 시칼이며 몽둥이며 창등 속의 장기, 돈보다도 실상 더 소중히 할 것이며 목숨과 같이 조심하여 건사하고 챙겨야 할 이 장기들을 그들은 돌아보려고 아니하였다. 저 꼬락서니들을 하고서야 어떻게 무사히 돈을 저다 먹을까? 딱한 생각이 저도 들었던지 우드커니 졸개들을 바라다 보고 섰는 도적 두목더러 허생이 하는 말이었다. 도적 두목은 입맛을 다실 뿐 말이 없고 허생은 다시 모두 해 몇 명인고? 한 20명. 그렇다면 한 명 앞에 많이 졌어야 50냥에서 더는 못 졌을 테니 도합 전냥이로구나. 돈 겨우 전냥을 져갈 테면서 10만냥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쳐? 이왕 마소라도 몇 마리 끌고 왔으면 그래도 만냥 하나는 가져갔지. 요량이 그렇게 없고 담보가 그렇게 적고서 두목이 무슨 두목이란 말이냐?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묵묵히 섰던 도적 두목은 벼랑간 손에 장검을 버리고 접질리듯 꿇어 앉으면서 크신 어른을 몰라 뵈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대왕마님. 하고 비는 것이었다. 허생은 피식이 웃으면서 실없는 사람이로군. 내가 도적의 괴수들한 말인가? 대왕마님이란 어디 당치 않은 소린고. 그럼 뭐라고 불러 있죠? 나는 한낱 선비로세. 남들도 나를 허생원이라 부르니 그렇게 부르면 그만이 아닌가? 그럼 그대로 불러 올리겠습니다. 도적 두목은 그러고는 일변 마당의 졸개들을 돌아보면서
다들 이 허생원님 앞으로 와 꿇어 앉아라! 하고 명령을 한다. 도적들은 처음부터 이 허생에 저희들에게 대하는 점잖고도 침착한 그러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와 겸해서 돈이 그렇듯 많은 데에 부지 중 경복하는 마음이 나고 있던 터라 두목의 영이 한 번 있자 그들은 아무 주저도 없이 일제히 허생의 앞으로 와 쭉 끌어앉아 머리를 조웁는다. 허생은 한참이나 도적의 무리를 내려다보고 섰다가 어째서 도적이 되었는고? 하고 묻는다. 아무도 얼른 대답이 없더니 이윽고 그중 눅수그레한 도적 하나가 고개를 들면서 대답을 한다. 본시야 다 양민이올시다마는 양민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어 후득이 도적이 되었습니다. 허생이 만일 때에 나라 형편과 민정을 짐작지 못하는 위인이었다면 이 도적의 말도 흔히 도적들이 핑계삼아 입에 붙은 말로 하는 말이거니 하여 신용치 아니하였을린지도 몰랐다. 그러나 허생은 역시 허생답게 넓고 깊이 아는 바가 있었다. 이때 조선의 나라 형편과 민정은 대강 어떠하였던가. 본조 500년의 역사를 상고할 때에 그 어느 시절이고 외적의 침노가 없은 적이 드물고 내란이 일지 아니한 적이 드물었다. 조정에는 외촉의 전환과 동서남북 파가 갈려 사색 당쟁에 끊일 사이가 없고 지방에서는 토호와 수령 방백의 토색질이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한 세월이 드물었다. 큰 도적이 생기어 여러 해씩 양민을 괴롭히는가 하면 흉년이 들고 흉년이 지나면 모진 병이 퍼져 사람을 무수히 죽게 하고 이렇듯 안팎으로 국난과 재장이 연달다시피 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더냐 하면 임진왜란을 치른 선조대왕 중현으로부터 효정대왕에 이르는 범 70년 동안일 것이었다. 선조 25년 임진 4월에 외병의 선봉 5만 명의 남쪽 부산포를 침노를 하였고 이것이 곧 임진왜란의 시초였다. 임진왜란은 전후 7년 동안을 끌었고 우리 조선이 외적의 침노를 받은 큰 난리가 온데 나중에 병자호란과 더불어 다시 없는 국난이었었다. 임진왜란 7회 동안에 조선 팔도 방방곡곡이 외병이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고 외병이 지나는 곳에 성곽과 백성의 살림이 짓밟혀 황폐되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 성을 무너뜨리고 인가에 불을 지르고 양식과 가축을 약탈하여 가고 재물과 보화를 도적하여 가고 분녀를 겁탈하고 백성을 인질로 붙잡아 가고 이 외병이 짓밟고 지나간 뒤를 다시금 짓밟으면서 약탈과 행패를 함부로 한 것이 명나라 군사였다.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외병을 물리칠 힘이 없음에 명나라에다 청병을 하였었다.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준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영영 망하고 보면 입술이 상하면 이빨이 해를 보겠으므로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돕는 체하고 군사를 보내어 외병과 대전을 하였다. 명나라 군사는 온 바램이 노상 없었던 바는 아니나 크게 신통한 것은 없었고 차라리 그들의 약탈과 행패로 우리나라가 은근히 해를 입은 것이 더 컸었다. 외병으로 하여금 이상 더 조선에 머물러 있어 약탈과 행패를 더 계속지 못하고 7년 만이 남아도 물러가게 한 것은
명나라 군사의 힘보다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수전에서 일본의 수군을 번번이 이겨 마침내는 정멸을 시킨 그 공이 더 컸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 수전에 쓰면서 싸우는 마다 일본의 수군을 무찔렀고 필경은 전멸을 시켰으며 일본은 수군이 전멸이 되니 본국으로부터 군사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조선에 와서 있는 군사에게 뒤댈 길이 없어 그만 스스로 물러가지 아니치 못한 것이었었다. 임진왜란을 7년 동안 치르고 난 조선은 마치 죽을 병을 앓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 같았다. 장정들은 태반이 전쟁에 나가 죽었다. 외병에게 사로잡혀 일본으로 간 사람도 많았다. 성은 무너지고 집들은 불에 탔다. 논밭은 황폐하고 황폐한 땅을 갈자 하나 말과 소가 없었다. 먹을 곡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었다. 이렇게 중병을 앓고 나서 비척거리는 사람같이 피골이 상접한 조선이 그 다음에는 조정이 시끄러웠다. 광해주의 난정과 인조 반정이 그것이었다. 임진왜란을 치른 지 10년 만에 선조대왕이 승하하고 광해주가 위에 오르자 전대부터 싹이 튼 국내 고륙 간의 갈등이 마침내 겉으로 퉁겨져 가지고 광해주는 필경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다, 어머니를 패하여 내친다 하는 해거를 저질렀다. 이 틈을 타 조정에서는 사색봉당의 당파 싸움이 뒤엉부러져 격고트는 사품에 나라의 정사는 더욱 어지러워졌다. 궁중과 조정이 어지러우며 방백수령과 토호들의 행악은 날로 심하였고 그 패를 입는 것은 애꿎은 백성들뿐이었다. 가뜩이 임진왜란이라는 중병을 치른 지 겨우 10여 년이요. 미처 기운도 추스르기 전에 광해주 15년에 그동안 다른 당파의 득세로 힘을 쓰지 못하던 이서, 이괄, 최명길, 김자정 등의 서인이 광해주가 고륙의 형제를 죽이고 모후를 패하여 내쳤다는 허물을 탈잡아가지고 왕 광해주를 패하고서 선조대왕의 손자여 광해주의 조카되는 능양군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것이 소위 인조반정이었다. 능양군으로 위에 오른 인조대왕은 총명한 임금이었다. 위에 오르면서 재주와 덕이 있는 선비를 널리 뽑아들여 나라의 정사를 맡게 하고 또 팔도에 어사를 보내어 민정을 살피며 악정하는 수령 방백을 징계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피폐한 국정을 바로잡으려고 애쓴 자취가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하고 하자면 한 임금의 총명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총명한 임금도 어진 신하와 좋은 시절을 만나야 하는 법인데 인조대왕은 임금만 홀로 총명하였지 좋은 시절도 어진 신하도 다 얻어 만나지 못한 불우한 임금이었다. 인조대왕은 큰 당파 가운데 하나인 서인들이 힘으로 왕위에 오른 임군이었다. 그러한 만큼 조정에는 그 서인들이 판을 짜고 들어앉아서 권세를 부렸다. 이러는 서인의 세력을 꺾으려고 다른 당파에서는 가진 책모를 부리고 죄 없는 사람을 참수하고 하였다. 무릇 당파들이 싸움을 하는 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기 위하여 싸우면 나라와 백성은 그르쳐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할 따름이지 조금도 이로울 것은 없었다. 인조대왕이 즉위한 2년 만에
유명한 이괄에 난리가 났다. 이괄은 인조반정에 큰 공이 있는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반정에 성공을 하여 공을 주는 마당에서는 이괄은 조그만 벼슬밖에는 받지 못하였다. 이괄은 그것을 매우 불평히 여기던 중에 다시 자리가 떨어져 평안 병사로 내려가게 되자 마침내 그는 관심을 품게까지 되었다. 평안 병사로 밀려 내려간 이괄은 겨울 동안 은밀히 군사를 조련하였다가 이듬해 정월에 군사 1만 2천 명을 거느리고 서울로 지쳐 올라왔다. 임군의 옆에 간신들이 있어 나라의 정사를 그르침으로 그를 뵌다는 것이었었다. 이괄은 미구의 도원수 장만의 관군과 싸우다 패하여 그의 수하에게 죽고 그것으로 이괄의 난은 무사히 평정이 되었다. 이괄은 임금의 옆에 간신이 있어 나라와 정사를 어지럽히니 그를 뵌다는 것이 군사를 일으킨 구호라고 하였으나 실상은 찬혁의 뜻이 없지 아니하였던 모양이었다. 이괄이 용상 바라듯 한다는 속담은 이때 생긴 말이었다. 이괄의 난이 있은 지 12회를 지나 인조대왕 14년 병자 12월에 병자호란이 났다. 이보다 앞서 인조대왕 5년 정묘 정월에 벌써 청나라 태종 홍타시가 그의 종제 아민을 시켜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쳐 황해도 평산까지 들어온 일이 있었다. 이때의 난리는 겨우 두어 달 남짓하였으나 호병의 약탈과 행패가 어떻게도 흑심하였던지 청천강 이북은 하마 쑥밭이 되다시피 하였다. 고을들이 황폐하고 백성의 자취가 끊이고 하였다. 그러고서 10년 만에 다시 병자호란이 난 것이었었다. 병자호란은 호병이 병자년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너던 발로부터 이듬해 정축년 정월 금음날 인조대왕이 광주 남한산성 아래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하던 날까지 50일 만에 끝이 났었다. 그러나 그 50일 동안에 조선이 받은 손해는 실로 저 7년이나 끈 임진왜란 못지 아니하게 큰 것이었었다. 청병은 이른 곳마다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부녀를 능욕하고 집을 불지르고 양식과 의복과 육축을 빼앗고 하되 그들이 지나고 난 자리에는 티건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지경으로 약탈과 행악은 극심하였다. 이렇게 자주 있는 난리에 백성들은 마치 위태한 가지에 깃든 새와 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불탄 자리에 집을 엮고 병마의 짓밟힌 땅을 파 씨앗을 뿌리고 하였다. 울며 불며 그래놓은 보람도 없이 또다시 병란이 일기 아니면 이태 3년씩 흉년이 들고 요행 풍년이 들어 넉넉히 먹을 것을 거두어 놓으면 양반이라는 관쓴 도적들이 누략질을 하여 가고 때를 정하고 찾아오는 손님처럼 모진병은 몇 해만큼씩 돌아 송장을 쓸어내듯 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오랜 도탄에 빠져 마음과 몸을 의탁할 곳이 없건만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으로 세월만 보내고 가다가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함부로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보면 백성들로서 취하기에 가장 쉬운 두 길이 있으니 도적과 거리니 그것이었다. 이때 조선 천지는 거린과 도적으로 차다시피 한 시절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무리들도 따지고 보면 그렇듯 깊은 곡절이 있는 도적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 늙은 도적으로부터 본시야 다 양민이 올시다마는 양민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어 도적이 되었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은 허생은 무연히 도적의 무리를 내려다보고 서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얼마 만에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살 집이 있고 부칠 땅이 있고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하다면 그렇다면 도로 양민이 될 터란 말인가? 하고 묻는다. 여러 입이 한꺼번에 그야 일러 무얼 하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자키 좋겠습니까? 우리 같은 놈이 언제 그런 세상을 볼 날이 있을까? 나는 제발 한 번만 그렇게 살아보다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구먼. 하면서 조아들을 한다. 허생은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듯이 도적의 두목을 돌려다 본다. 도적의 두목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전들 별다른 인간이겠습니까? 저도 본시 농군으로 살 길이 없어 도적이 된 놈이 옵시다. 처음에는 혼자 다니다가 배가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 동안에 제가 힘꼴이나 쓴 데서 제풀에 두목 노릇을 한 것이지 달리 무슨 포재나 국량이 있어서 취당을 한다, 두목질을 한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도로 농군이 되기가 소원이 옵시다. 밝은 날을 피하여 밤으로 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빼앗고 가다 오다 인명을 살상하고 목숨은 언제 희광의 칼끝에 사라질지 모르고 그런 이 화적지를 무엇이 즐겨 끝끝내 하자고 들겠습니까? 허세권님 말씀대로 살 집이 있고 부칠 땅이 있고 농군으로 그보다 더 호강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한 것을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허생은 여럿을 향하고 묻는다. 다들 이 두목과 한뜻이겠는가? 네! 여럿이 일제히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아까 말을 한 대로 살 집이 있고 부칠 땅이 있고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고 저 혼자만 편안히 앉아서 남을 부려먹으려 드는 사람도 없고 난리도 없고 이런 것으로 여러 사람을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따라오겠는가? 네! 여럿이 일제히 대답을 하고 누구는 그런 별류천지가 있다면야 열 번도 더 갚지요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은 이 길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세 달 보름날까지 충청도 강경장터로 모이시오. 호래비는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오고 총각은 장가를 들어 색시를 데리고 오시오. 네, 대답도 하고 킥킥 웃는 소리도 나고 한다. 예서 강경장터가 몇이나 되느냐고 옆에 사람더러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느라고 좌중은 잠깐 웅성거린다. 조용하여지기를 기다려 허생은 다시 돈은 각기들 소용될 만치 가지고 가시오. 열량이 소용될 사람은 열량을, 백량이 소용될 사람은 백량을 가지고 가시오. 등으로 지고 가기에 무거운 사람은 말을 사서 싣고 가시오. 허생의 말끝은 어느덧 하시오 가시오 하고 공대로 변하였다. 또 여기 왔던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많이들 데리고 오시오. 도적놈도 상관없습니까?
하나가 불쑥 그렇게 묻는 것을 허생이 미쳐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하나가 그 녀석? 저는 무척 양민인감? 하여서 여럿은 한꺼번에 웃었다. 물론 도적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소. 그러나 저는 평안하고 남이나 부려먹으려 드는 게으름뱅이나 지부러진 양반 나부랭이는 데려오지 말도록 하시오. 허생의 신칙이었다. 허생은 강선달을 시켜 술과 음식을 나오게 하여 여러 사람을 먹인 후에 그들이 가지고 온 장기를 거두고 각기 소용되는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돈은 태반이 10량씩 가지고 물러섰다. 바깥 사랑에서 자고 있던 먹새가 그제서야 눈을 비비면서 천둥에 개 뛰어들듯 뛰어들어 돈을 쥐고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승강이를 하려다가 허생에게 핀잔을 먹고 물러섰다. 4. 이튿날 허생은 10만냥 돈에서 2만냥을 서울 다방골 변진사에게로 환을 놓아 보냈다. 만냥 빚을 반드시 본전에 곱절을 하여 2만냥으로 갚는다는 약조도 그러라는 법도 없던 것이나 허생은 당장 10만냥토록 많은 돈이 필요치가 아니하므로 아무려나 우선 그렇게 처치를 한 것이었다. 나머지 8만냥에서 만냥을 떼어 강선달을 행하로 주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만냥은 강선달을 시켜 그와 거래를 하는 강경장터의 큰 물산객주 윤서방 집으로 허생이 가서 찾도록 환을 놓아보내게 하였다. 만냥으로 장사를 하여 10만냥의 이문을 남겨 그렇게 후하게 처분을 하면서도 허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미역 몇 피를 끊어들여 먹새와 함께 겨울옷 한 벌씩을 해 입은 것밖에는 단돈 한 푼을 쓰는 일이 없었다. 먹새가 본댁에도 돈을 좀 보내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무얼 잡숫고 지내시라고 모른 척 하시느냐고 개투덜거리는 것을 허생은 서울서 떠날 때 돈 백냥을 보낸 것이 있으니 졸략히 한동안 지낼 테지 하고 하였다. 가난하여서 혹은 양반의 등살에 살 수가 없게 된 사람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데려다 준다는 소문이 안성읍에도 널리 퍼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생을 찾아왔다. 허생은 일일이 사정을 묻고 사람도 보고 한 후에 노수를 주어 세 달 보름날까지 가족을 거느리고 충청도 강경장터로 오라고 일러서 돌려보내고 하였다. 사흘 동안에 200여 명이나 왔었다. 허생은 이 뒤로도 오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하던 대로 이리이리 하여달라고 강선달에게 부탁을 하고 마침내 안성을 떠났다. 아침 일찌감치 허생은 먹새를 데리고 나섰다. 허생은 행색은 지나간 8월 처음으로 이곳을 올 때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이 꾀죄죄하고 초라하였다. 미형으로 안팎 옷 한 벌을 새로 해입은 것이었으나 입은 지가 오래서 벌써 때가 묻었다. 갓은 올 때 쓰고 왔고 이내 쓰고 있던 헌 갓이었다. 노상에서 먹새가 삼아 신긴 새총박이 털매집신 대신 남학신이었다. 처음 와서 얼마 아니 되어 강선달이 그 남학신이 하도 민망하여 가죽신을 주면서 신으라고 하였다. 허생은 그런 것은 신을 줄도 모르고 신어 본 적도 없다고 하였다. 그럼 허다못해 집신이나 미투리로 신으셔야지 저 조금 불편하십니까?
강선달이 그러는 말에 허생은 집신이나 비투리는 마른 날밖에 못 신지만 남학신은 진날 마른 날 두루 신으니 그보다 더 편리한 신발이 있소 하였다. 강선달은 비단 신발뿐만 아니라 그동안 옷도 몇 차례 값진 비단 등 속으로 일습식을 짓게 하여 가지고 나와서 허생에게 권을 하였다. 그러나 허생은 번번이 거절을 하고 입지 아니하였다. 고기나 생선도 먹지 아니하였다. 밥상에 고기와 생선이 올라도 젓갈도 대지 않고 채소와 장만으로 밥을 먹었다. 허생으로 오직 한 가지 과분한 것이 있었다면 술을 조금씩 먹은 것이었었다. 며칠 걸러큼씩 밤으로 강선달이 향기 있고 맛 좋은 술을 내온다 치면 연나무 잔씩 기울이기를 매우 즐겨하였다. 그것도 매일 밤은 아니고 며칠 걸러큼씩이요. 또 낮에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허생이 안사랑 중문 밖으로 나서는데 내패 교군 하나가 마침 등대를 하고 있었다. 강선달이 허생의 소매를 잡듯 하면서 간곡히 마지막 청이 오시다. 이걸 타고 가시지요. 한다. 허생은 웃으면서 성한 두 다리를 두고 어째 그런 걸 타고 다니오. 저한테는 그대지도 후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만분 일도 보답지 못해 차마 도리가 되었습니까? 괜한 말씀을. 아, 내가 만냥을 들여 10만냥 번 것이 따지고 보면 그게 다 강선달이 잘 서두기를 해준 덕택이 아니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돈 만냥 들인 것이 오히려 나는 미흡한 생각이 드는데 후하달 것이 무엇 있겠소. 겸사 말씀이시지. 자, 날도 차고 또 강경 장터 200리를 걸어가시자면 아무래도 이틀은 가셔야 하시니 좀 고생이십니까? 어서 오르십시오. 여보 강선달.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다리를 점지하신 것은 제가끔 제 발로 걸어 다니도록 마련을 하시느라고 그러신 노릇이 아니겠소. 그러니 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교군이니 무언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첫째 왈, 하늘의 뜻에 거슬리는 것. 또 사람은 매 일반인데 누구는 교군 위에 편안히 앉아가고 누구는 사람 무게, 교군 무게 해서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가고 그런 공편되지 못할 때가 어디 있소. 그것도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가 병자라든가 먼 길을 걷기 어려운 여인이나 어린 사람이라든가 그렇다면 혹시 모르지오만 두 다리와 육신이 멀쩡하여 가지고 끄덕끄덕 사람을 타고 다녀서야 그 될 말이오. 그럼 말을 타시도록 하실까요? 말은 급한 길을 갈 때나 타라는 것이지 편안하자고 타서는 안 되지요. 한가한 사람이 편안히 가자고 타는 그 말이 그동안 짐을 실거두면 그만 짐 일한 것이 떨어지고 일한 것이 떨어지니 나라에 그만 짐 이가 생기고 하지 않소. 그뿐더러 말을 타자면 불가불 마부가 있어야 하니 말을 탄다는 것은 매양 마부를 사람을 타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강선달은 할 일 없이 하인을 시켜 미투리를 가져오게 한다. 200리 길을 남학신을 신고야 가십니까? 이걸 신으시지요. 강선달이 미투리를 돌기 메어 발뿌리에 놓아주는 것을 허생은 웃으면서 가다가 우리 먹새가
보기에 딱 하면 새 총박이 털매 집신을 삼아줄 테지만 이왕 그럼 신고 가지요. 하고 미투리를 신은 후에 남학씨는 먹세더러 어깨에 맨 구럭에다 건사하도록 이른다. 그럴 즈음에 머리와 매무실을 흐트린 젊은 여자 하나가 허둥거리면서 달려들었다. 여자는 허생을 알아보고 그 앞에가 펄썩 주저앉으면서 허생원님, 사람 살리세요. 그런 좋은 세상이 있거든 나도 좀 데려다 주세요. 한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허생이 묻는 말에 여자는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저 아래 술집에 있는 술애미인데 수영어미 등살에 살 수가 없어요. 수영어미가 뭘 어떻길래? 허구 헌날을 날마다 서방을 아니한다고 때리고 꼬집고 밥을 굶기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부끄럼도 없이 가랑이를 훌쩍 걷어춘다. 뿌연 넓적다리가 성한 곳이 없는 피멍이 졌다. 허생은 무심결에 내려다보다가 문득 외면을 하면서 팔려왔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팔려왔어요. 얼마에? 5년이 써주기로 하고 이른 양에 팔려왔어요. 몇 해나 되었소? 17에 팔려와 올해 22인데 한은 벌써 지났어도 그동안 또 빚을 졌답니다. 얼마나? 수영집 말이 100냥이 넘는다고 하나 봐요. 그 돈만 갚아주면 몸이 빠져나올 수가 있겠구려. 네. 허생은 강선달더러 여자의 빚을 물어주라고 부탁하고 돌아서려고 한다. 여자가 다시금 앞을 막으면서 투정하듯이 이왕이니 그 좋은 세상 나도 제발 좀 데려다 주세요. 부모한테로 가구려. 다 죽고 없답니다. 수영집 빚도 절반은 부모 치상한 빚인걸요. 형제나 일가도 없소. 가차운 일가는 없고 손잇 오래비 하나가 있다는 것이 노름꾼의 백피난봉으로 밤낮 나한테 와서 돈 뜯어가기가 일이랍니다. 수영집 빚이 부모 치상빚 말고 절반은 그 밑구멍으로 들어간 빚인걸요. 그래도 젊은 여자 하나는 데리고 갈 수가 없소. 세상 천지에 머리 두르고 갈 때라고는 오래비 집뿐인데 가서 사흘이 못해 다시 또 팔아먹고 말걸요. 마땅한 호랩이라도 만나 살림 차리고 살든지. 싫어요. 사내라면 말만 들어도 몸소리가 치이는걸요. 허허, 이런 딱한 노릇이라고야. 데려다 주세요. 이은공, 저은공 해서 평생 두고 허생원님 종살이에 드릴게요. 나는 종이 소용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종이라면 담을 쌓는 사람이요. 저기 저 시커먼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먹쇠. 내 일 거들어주는 사람. 사람을 살려놓고 도로 죽이는 법이 어딨어요. 데려다 주세요. 종 두기가 싫으면 나도 일 거들어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헌, 이런 질색할 일이 또 있나? 아니 데려다 주신다면 뒤따라서라도 기어코 가고 말걸요. 이건 사뭇 때를 쓰는 판이었다. 하, 그럼 데리고 가기는 가는데 가서 술집에서 지나든 버릇을 내거나 해서는 도로 쫓을 테니 그리 알렸다. 그건 허생원님이 내게 하실 나름이지요. 젊은 여자가
어디 한평생 혼자야 지내겠소.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남편을 얻어 살렸다. 그건 그때 가보아야 하지요. 다짐을 두어야지. 그래서야 되오. 혹시 허생원님 같은 자리나 있다면 가 살는지. 기집이 하는 소리가 가만히 보면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 인물은 와락 보잘것 없어도 17살까지 얌전한 어머니 밑에서 배우고 치어나고 해서 침서는 제법이랍니다. 허생원님 옷도 잘 꾸며드리고 찬수도 입에 맞으시게 해드리고 그럴게요. 설렁설렁하고 침서는 지가 자랑하는 대로 얌전한지 어떤지 모르겠으되 인물은 보잘것 없다는 제 말과 달라 썩 밉지 않게 생겼고 태도도 그럴듯하였다. 일찍이 노는 계집을 겪어보지 못한 허생은 이 여자 하나를 다루기가 오히려 만냥 돈을 들여 석 달 만에 10만냥을 만들어내기보다도 더 맹랑하였다. 그래서 받자던 다짐도 받지를 못하고 계집이 눙쳐 넘기는 대로 넘어가 그대로 데리고 길을 떠나버렸다. 오, 흰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섣달 스무날. 강경 선창에서 허생과 및 그를 따라 낙천지 살집이 있고 붙일 땅이 있고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고 저 혼자만 편안히 앉아서 남을 부려먹으려 드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가는 처녀 호총의 4천여 명이 백길로 길을 떠나는 날이었다. 허생은 강경 장터에 당도하던 길로 먹새와 객주 주인 윤서방 내 서두리꾼을 데리고 여러 가지 준비에 골몰하였다. 배를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큰 배 50척을 샀다. 배는 한편으로 사들이면서 한편으로 상하고 불비한 것을 배 몫수를 대어 말끔히 수리를 하였다. 곡식을 4-5천명이 1년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들였다. 주장, 쌀을 많이 사고 보리, 콩, 팥, 서속, 수수 모두 골고루 샀다. 미연과 삼배를 각각 수천 피씩 끊어들였다. 소를 300마리와 도야지 새끼를 천여 마리와 닭을 수천 마리를 샀다. 보습, 쇠스랑, 괭이, 호미, 낫, 가래 등 속에 농사 연장과 톱, 자기, 대패 등 속에 목수 연장과 솥, 식칼, 기명, 소반, 도마 등 속에 밥 지어 먹을 재구와 가위, 바늘 등 속에 바느질 재구와 길쌈하는 배틀과 아무튼 처녀 가족의 4-5천명 식구가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살림을 차리고 하기에 부족이 없을 만큼 넉넉히 그리고 골고루 장만을 하였다. 허생의 흥정이라 값을 시세보다 비싸게 내는 고로 그 숱한 것을 사들이기에 별로 힘이 들지 아니하였다. 찾으면 물건은 척척 나오고 값은 부르는 대로 치르고 하였다. 매화, 안성서 따라온 여자는 허생에게 생각자나 좋은 소대 노릇을 하였다. 5천명 식구의 새 살림을 마련하는 일이라 허생의 계획이랄지 일 서두는 법이 비록 도조하다고는 하여도 역시 남자인 관계로 세세한 구석에는 간혹 소홀할 때가 없지 못하였다. 매화는 그런 것을 연애 총념하여 일수 재치 있는 훈수를 하고 하였다. 허생의 신변 시중에는 더욱 세밀하고 알뜰하였다. 끼니 때면
반드시 행주치마 두르고 객주치 부엌에 들어서서 허생의 밥상 분별을 제 손으로 하였다. 그는 가르쳐준 일도 없건만 허생이 밥은 조금 무름한 것을 즐겨하고 고기나 생선은 입에 대지도 않고 주장 김치 깍두기와 장으로 밥을 먹되 진건한 것보다 담한 것을 즐겨하고 한다는 것을 허생의 시중을 하던 이틀 만에 벌써 알아차렸고 꼭 그 입에 맞도록 찬수 분별을 하였다. 밤 저녁으로 향기 있고 맛 좋은 술을 몇 잔씩 기울이기를 즐겨하는 것도 그는 진작에 알았고 2, 3일만큼씩 그 분별을 하기를 또한 잊지 아니하였다. 방을 허생이 거처하는 바로 옆에 방에다 정하고서 아침 허생이 잠이 깰 때로부터 밤에 자리에 들기까지 그 앞에서 어른거릴 때 어른거리고 물러나 있을 때 물러나 있고 하면서 입안의 혀처럼 성미를 맞추며 시중을 들었다. 객주 주인 윤서방 집에서는 처음 매화를 허생의 소첩이거니 하였었다. 그래서 아씨 혹은 마마로 그를 불렀다. 먹새의 발명으로 매화가 허생의 소첩이 아닌 것을 윤서방 네 집안에서는 알았으나 한번 나간 소문은 되돌아오지를 못하였다. 섯 달 초생이 되자 사람들이 벌써 모이기 시작하였다. 너댓 식구의 한 가족도 있었다. 단 두 내외에 호젓한 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조부모, 부모, 형제, 자식 모두 해서 열댓 명이 넘는 가족도 있었다. 허생은 그들을 한 가족씩 한 가족씩 맞아 고향과 성명과 나이를 적은 후에 임시로 방을 빌어 한 가족씩이 들게 하였다. 그러다가 열 가족이 되면 그중 한 사람을 뽑아 그 열 가족을 거느리고 모든 범절을 보살펴 주게 하였다. 이 거느리는 사람을 십사장이라 하였다. 열 가족을 맡아 거느리고 보살펴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 다음 또 열 가족을 한데 모아 그중 한 사람을 뽑아 십사장을 내고 또 그 다음 열 가족을 모아 그중 한 사람을 뽑아 십사장을 내고 이렇게 하여 보름날까지의 모임 바 일천의 가족을 열 가족씩 열 가족씩 백으로 나눠 제1호부터 제100호까지의 100명의 십사장으로 하여금 각기 그 열 가족씩을 맡아 거느리게 하여 놓았다. 십사장의 위에다는 다시 백사장을 두었다. 100명의 십사장을 열씩 열씩 열로 나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10명의 백사장으로 하여금 한 명의 백사장이 10명의 십사장씩을 맡아 거느리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허생의 밑에는 10명의 백사장이 있고 백사장의 밑에는 각기 10명씩의 십사장이 있고 십사장의 밑에는 각기 10명씩의 가족이 있고 하였다. 이와 같이 패를 짜놓았기 때문에 허생이 만일 전원에게 무슨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천의 가족을 일일이 부르거나 찾아다니지 않고도 10명의 백사장만 모이게 하여 필요한 정가를 한다. 그런다 치면 백사장들은 제각기 제가 맡아 거느린 10명씩의 십사장을 불러 허생의 정가를 전하고 십사장들은 각기 제가 맡아 거느린 열 가족에게 비로소 정가를 전한다. 또 이와 반대로 제65호 십사장이 맡아 거느린 가족들이 누구든 등에 종기가 나서 고약이 있어야 하고 누구는 해산이 임박하였으니 산미와 미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부여가 바로 처가인데 마지막 작별 삼아 내외가 함께
작별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할 경우면 그들을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제마다 그리고 직접 허생의 길을 갈 것이 없이 자기네 십사장이 대신하여 제6호 백사장에게 사연을 보고하고 백사장은 그것을 허생에게 보고하고 그런다 치면 허생은 백사장에게 적당히 그 처리를 지시하고 백사장은 제65호 십사장으로 하여금 각기 그 당자들에게 허생의 지시를 전달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었었다. 이를테면 군대의 조직과 같은 조직으로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로 순편하였다. 허생이 그와 같이 돈을 물쓰듯 하면서 가진 물건을 사들이는 판에 강경 장터는 큰 난리가 난 형국이었다. 난데없는 큰 부자가 들어와 그 큰 배를 자그마치 50척이나 산다. 곡식을 수천석을 사들인다. 육축을 수백 마리씩 사들인다. 그 밖에 미영이며 농사 연장이며 살림살이 재고하며를 산더미같이 사들인다. 그러나마 값은 부르는 대로 내고 웬만한 장사꾼들은 그 바람에 큰 수를 잡았다. 강아지가 양돈을 물고 다닌다는 소리가 날 지경으로 돈이 흔하여졌다. 강경 장터가 크다고는 하지만 생긴 이후로 이렇게 세월이 좋고 풍성하기는 처음이었다. 아무도 그러나 영문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서울 어떤 큰 부자가 돈은 많고 할 일은 없어 심심풀이로 장난을 하느라고 그런다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래지 않아 정도령이 계룡산 신도 안에 도읍을 하게 되었는데 시방 그 준비로 그런다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남해 바다에 있는 신조선으로 실어갈 물건들이라고 그래서 배까지 그렇게 많이 샀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명년에 또 호란이 난다는데 아마도 서울 양반들이 지리산 속으로 피난 갈 채비를 차리느라고 그러나 보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구구이 소문이 자자한 판에 그러자 조금 있더니 웬 흡수룩한 사람들이 입을 보통이야 옷보따리를 해서 치고 이고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다섯, 열, 백, 이백, 천, 이천 꼬리를 물고 자꾸만 모여들었다. 하되 혼자 혼자의 단신이 아니오. 저마다 부처를 중심으로 노인이며 어린아이를 대란 한 가족식들이었다. 마침내 수천 명이 모였다. 강경 장터가 터질 것 같았다. 방이 동이 나고 사방에다 움을 팠다. 바닥 사람들은 정녕 무슨 변개가 나는 것이라 하여 불안에 휩싸여 구석구석이 수군덕거렸다. 그러다가 그 모여든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 살집이 있고 부칠 땅이 있고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양반 상놈이 없고 편안히 앉아서 남을 부려먹는 사람도 없고 이런 낙천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느라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의혹들이 풀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신반의하는 편도 없지 아니하였다. 배 50척 가운데 20척에다가 곡식을 실었다. 10척에다는 소와 도화지와 닭 등 속의 육축과 그 밖에 사들인 여러 가지 물건을 실었다. 그리고 나머지 20척에다가는 사람을 태울 참이었다. 섣달 19의 날까지의 만반의 준비는 다 되었다. 허생은 10사람의 백사장을 불러 예정한 대로 박는 날 아침에 길을 뜰 터이니 전원이 다 선창으로 모이도록 전달을 하게 하였다. 4천여 명의 희망을 싣고
배 떠날 아침은 밝았다. 흐릿하던 날이 굵은 흰 눈발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였다. 금년 들어 첫눈이었다. 첫눈은 반가운 것. 4천여 명 여러 사람의 가는 앞길을 축복하는 듯 상서로운 눈이었다. 떠나는 사람 4천여 명에 구경하러 모인 바닥 사람 수천 명이 그 넓은 강경선창을 덮었다. 떠나는 사람들은 열 가족씩이 각기 14장에 지휘하는 대로 한 무더기씩 따로따로 모여서서 배에 오를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짓거리고 아기가 울고 하느라고 대단히 요란하였다. 그러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거나 혹은 먼저 배에 오르려고 다투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팔도 각처에서 모인 형형색색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일찍이 농민들이었다는 것과 남의 압제를 받으며 굶주리고 살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꼭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허생은 여전히 그 낡아빠진 갓에 꿰제제한 옷 주제에 남학신을 껄떡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지휘하고 명령하고 한다. 허생을 오늘에야 처음 보는 구경꾼들은 모두들 허생이 그렇듯 외양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놀랐다. 저 사람은 허생원이 아니고 그 밑에서 서두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새때까지의 전원이 다 배에 오르기를 마쳤다. 맨 앞에 탄 허생이 길을 두른 데 쫓아 배들은 일제히 닻을 감고 돛을 올렸다. 바람은 쾌히 불었다. 4천여 명 인간의 새로운 희망을 실은 50척의 선단은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어야디야 뱃소리도 높게 조용히 선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6. 제주 목사 김아문은 도임하여 온 지 3년 동안의 한 일이라고는 돈양 있는 백성을 무실한 죄로 얼거 붙잡아다 가두고는 두들겨 패어 재물을 빼앗기. 이 짓을 하여 그동안 벌써 만금을 몽땅 구려두었고 인물 반죽을 해한 남의 집 처녀와 남의 부인을 한 300명가량 농락을 한 것이 있고 이 두 가지 것밖에는 3년 제주 목사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명색이 송사라는 것이 간혹 없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송사는 의례껏 뒷줄로 돈을 많이 먹이는 놈이 이기고 아무리 잘했더라도 뒷줄로 돈을 쓰지 아니하면 이놈! 죄는 네게 있느니라! 하는 호령과 더불어 늘씬 곤장을 맞고 나와야 하였다. 이런 다스림을 하는 목사건만 군데군데 그의 선정비가 섰으니 재미스런 노릇이었다. 송삼복이라는 이방이 있었다. 몸집은 조망만 하고 얼굴은 쪽제비상으로 생긴 요놈이 목사의 신복으로 목사가 할고난 찌꺼기를 천신하고 다니면서 온갖 작값을 다 부리는 놈이었다. 정월 초사흗날이었다. 목사의 심부름으로 조천에 나갔던 이방 송삼복이가 저무하여 돌아오더니 까맣게 기다리고 앉았는 목사더러 사또 안전 큰일 났습니다. 하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였다. 어째 계집아이가 도망질이라도 쳤더란 말이냐? 하고 초초히 묻는다. 조천사는 이 좌수가 17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인물이 제법 쓸만하였다. 목사는 그것을 알고 이방 송삼복을 시켜 이 좌수더러 딸을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이 좌수는 못한다고 잡아 끊었다.
작년 세한 대목이 압박하여서였었다. 목사는 오늘 아침에 다시 송삼복을 시켜 순리로 듣지 아니하면 내일은 새벽같이 포리가 몰려나가느니라고 엄포를 하게 하였었다. 소위 관쓴 불안당의 행티하고도 자못 노골한 행티였다. 계집 얘기는 둘째 옷이다. 시방 조처는 쌩 난리가 났습니다. 송삼복의 대답에 목사는 갈피를 잡지 못하여 난리라니? 그건 무슨 소리냐? 서울 사는 큰 부자로 허씨라는 양반이 큰 배 50척에다가 곡식을 수천석을 싣고 사람을 수천 명이나 데리고 돈도 수만 양을 가지고 조천으로 들어와서 시방 짐을 푼다, 사람을 내린다 하느라고 야단법석이 났어와요. 허씨의 큰 부자의 양반이라. 못 듣던 사람인데 그래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곡식에 돈에 사람들을 싣고 왔다더냐? 소인도 자상에는 모르겠사와도 우리 제주도로 살러 왔다고 하나 보아요. 그럼 실없이 잘 되었구나. 삼보가 불감청연정 고소 원하던 노릇이지 그렇지 않느냐? 그야 여보가 없을지요. 그런데 큰일이 무슨 큰일이란 말이냐? 송삼복은 근천스럽게 웃고 나서 하도 큰 봉이 걸려들었길래 사또 안전 좋아하시기 전에 놀래드릴 양으로 그랬습지요. 그놈 참. 저 기름에 튀길 놈한테 가끔 내가 속아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 예, 삼보가. 네. 기집도 쓸만한 게 덜어 있다더냐? 금하는 인총에 기집이 절반일 텐데 그 중에서 쓸만한 기집이 없겠사와요. 그렇기는 하다마는. 그거보담도 그 허씨가 소첩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인물이 아주 똑 떨어졌사와요. 똑 떨어졌어? 정말이냐? 목사는 사뭇 회가 통하는 듯 그의 우람스런 채집이 무색할 만큼 경망스럽게 그러면서 이방 송삼복에게 얼굴을 들이댄다. 목사는 외양 생김새 하나만은 어디다 내놓아도 한 사람의 방백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풍신이었다. 소인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천 백성이 이르는 말이니 아마 잘생기기는 잘생겼나 보아요. 목사는 눈을 갠소름이 하고 호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연방 끄덕이더니 허가는 그럼 그물에 든 고기니 수이 곧 주물러 짤 도리를 마련하려니와 얘야 그렇다고 생일날 잘 먹자고 이래 굶겠느냐? 이자수 딸려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무래도 포교가 나가야 할까 보아요. 영영 내뺐더냐?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고 하와요. 내일 포교를 풀어 내보내라. 고현놈이지. 지가 어딜? 내가 제주 목사 3년에 하고 싶은 노릇을 못 해본 일이 없다. 이 자수 따위가 다 무엇이냐? 애비와 딸년을 다 잡아 대령해라. 잡아다가 애비는 옥으로, 딸년은 별당으로. 알지? 네. 에잉, 오늘 저녁에 꼭 재미를 보기로 요량을 했더니. 에잉, 삼복이. 네 애미라도 오늘 저녁에 대신 대령시켜라. 네, 그렇지만 소인의 애미는 쪼글쪼글합니다. 같은 날
이보다 조금 앞서서 조천에서는 50척 배에 실은 물건을 풀고 사람이 내리고 하느라고 이방 송산복이 목사더러 허겁을 떤 대로 완연 난리가 났었다. 내린 사람들은 일변 우물 파기 시작하였다. 강경 장터와도 달라 4천여 명을 임시나마 거쳤게 할 방이 이곳 조천에는 없었다. 요행 제주는 기후가 온화하여 정월인데 밭에 무 배추가 푸르고 무성한 채 그대로 있는 곳이라 간단한 우물로도 추워서 못 견딜 염려는 없었다. 짐 푸는 대로, 사람들 내리는 대로, 우물 파는 대로 오락가락하면서 지시도 하고 보살펴주기도 하던 허생은 문득 마을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뒷짐을 치고 여전히 그 굽 달아빠진 남악신을 떨걱거리면서 허생은 무엇보다도 바닥 사람을 사귀어야 하였고 민정을 살피어야 하였다. 행방이 없이 마을로 들어간 허생은 이곳아 저곳아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서 곡성이 나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초상집인가 하였으나 초상집 울음과는 좀 다른 것이 있었다. 허생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귀를 기울였다. 울음은 늙은 울음, 젊은 울음, 서너 신하가 어우러져 우는 울음이었다. 아이고, 분하고 원통 안 지고, 그놈이 그 몹쓸 놈이 필경은 내 딸 자식을, 아이고, 원통 안 지고.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그 중에는 늙은이 하나가 설리설리 울었다. 허생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집 앞으로 가 살인문 밖에서 일어너라 하고 커다란 음성으로 불렀다. 몇 번을 불러서야 울음이 하나씩 둘씩 다 그치더니 그러고도 다시 몇 번을 불러서야 겨우 니시오 하고 허연 노인이 나왔다. 한 70 되었을까. 읍표도 허술한 집과 한 가지로 공궁은 하여 보였으나 사람은 매우 깨끗하고 점잖스러운 풍모였다. 노인은 숨겨지지 않는 울음끝을 강행하여 숨기면서 퉁명스럽게 누구요? 하고 책망하듯 묻는다. 그러면서 손에 그 근천스러운 노랑 수염이 성기성깃한 얼굴에 다섯 자가 찰랑말랑한 키에 낡아빠진 갓에 굵다란 무명 옷에 가뜩이나 남악신을 끈 몰골을 시장스럽게 위아래로 씻어본다. 허생은 공손히 주인인가요? 그렇소. 무슨 일로 그러오? 내 성명은 허생이라고 부릅니다. 허씨요? 노인은 의외라는 듯이 허생을 고쳐 한번 위아래로 씻어보면서 일전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이 조천으로 왔다는 허씨요? 하고 묻는다. 성가시어하는 눈치와 퉁명스런 말씨가 저기 가시면서 허생은 그러노라고 대답한 후에 우연히 이 앞을 지나느라니까 댁에서 심상치 아니한 곡성이 들리기에 정녕 무슨 원통한 일을 당하신 모양 같고 해서 남의 댁 일에 이런 참섭이 부질없기야 합니다마는 그래 좀 보입자고 한 것입니다. 어떤 곡절이신가요? 노인은 손에 생김새와는 달리 정중하고도 위품 있는 언사하며 겸하여 그의 어대서라 없이 풍기는 어떤 거역히 어려움이 있기에
일변 서울의 큰 부자요, 양반이요, 50척의 큰 배에다 많은 물자와 수천 명의 사람을 싣고 시방 조촌으로 들어와 법석을 낸다는 그 호기 좋은 나그네라는데 마침내 기운이 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응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불필히 아시려고 하실 것까지 없소이다. 그렇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노인한테 이하면 이했지 해는 끼쳐드릴 일이 없으니 좌우간 곡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노인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면서 덤덤히 섰더니 노추한 대로 좀 들어앉읍시다 하고 허생을 사랑으로 인도한다. 주객이 자리를 정하고 앉아 새로이 나는 이좌수요 나는 허생이요 하고 통성명을 한 후에 주인 이좌수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가 젊어서 슬하에 혈육이 없다가 50이 넘어 딸 자식 하나를 낳아서 올해 나이 17이요. 남의 부모 된 사람으로 자식 기여 아니할 사람이 있을 꼬마는 나는 남의 열자식보다 더 소중한 자식인데 제주 목사가 그걸 지게다 바치라는 것이요. 그것도 뺏어다가 소첩을 삼아 길이 데리고 산다고 해도 나로서는 차마 못할 노릇인데 그놈의 행투를 보아 며칠 두고 농락이나 하고 나서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릴 것이니 강약이 부동으로 아니 뺏기는 수는 없고 그러니 이런 원통하고 분할 또리가 있소. 내가 70평생에 제주 목사를 수십 명을 치렀고 그 중에 악한 목사놈도 많이 보기는 보았소마는 이런 김간홍 같은 놈은 보기를 처음 보았소. 그러고는 이좌수는 이어서 제주 목사의 토색질하는 것, 처녀와 남의 아내 뺏어다가 버려주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악정과 행악을 들어 세세히 이야기를 하였다. 허생은 일찍이 서울서와 또 이번에 해남에서 제주 목사의 선성을 들은 것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이좌수의 말을 종한다면 듣더니 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것이 있음을 알겠었다. 힘은 없으나마 내가 나서서 무사하도록 해드리지요. 그럴 수만 있다면 백골이라도 은공을 못 잊겠소이다. 우선 지금부터라도 노인이 좀 서둘러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불가운덴들 사양하겠소이까? 제주 성내에서 목사의 행악에 불평심을 먹은 사람이 허다히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 백성이 다 그렇다고 해도 빈말이 아니지요. 그 이방 송삼복이 그놈 한 놈만 빼놓고는. 그렇게 불평심을 품은 사람으로 그 중에서 사람 똑똑하고 남들이 믿어오하고 하는 사람을 몇십 명이고 내일 밤까지 조촌으로 모여서 나와 조용히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밤 안으로 서둘러야 하겠소. 내일이면 옷대가 못 되어서 나는 붙잡혀가고 말 테니. 그러면 시방 이 길로 성내로 들어가셔서 우선 몇몇 사람만 청해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노인일랑 오늘 밤 이윽해서 가족을 데리고 내 배로 비신을 하십시오. 7. 사흘이 지나 초 엿새 날이었다. 바로 어저께까지도 육방 관속에 송사하러 들어온 백성들의 사령들의 긴 대답 소리에 사람으로 가득 차서 오락가락하고 시끄럽고 할 동원이 목사 하나 이방 송삼복이 하나가 달랑하니 상방에 앉았을 뿐
어리친 개새끼 한 마리 볼 수 없고 죽은 듯이 조용하였다. 목사나 이방 송산복이나 참으로 도깨비에 홀린 형국이었다. 아침에 내아에서 잠이 깬 목사는 내아에서 부리는 하인들이 밤사이로 죄다 없어져 버렸다는 실내 마마의 말에 우선 놀라고 화가 났다. 남이 해다 바치는 밥을 먹을 줄밖에 모르는 목사 내외는 아침밥을 굶어야 하였다. 동원으로 나와 이방 송산복이 외에는 각방 아전은 물론이요. 통인 한 놈, 방자 한 놈 없이 텅 빈 것을 본 목사는 화중이 나기보다는 무서운 생각에 등골이 우선 서늘하였다. 대체 무슨 내력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밤 사이에 육방 관속이 죄다 병이 나고 죽고 영고가 생기고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변 또 밤사이에 육방 관속이 죄다 병이 나고 죽고 병고가 생기지 아니한 다음에야 이다지도 싹싹 무엇이 쓸어간 것처럼 한 놈도 없이 없어지고 말 이치는 없는 것이었었다. 목사는 당장 배가 고팠다. 마마가 하는 수 없이 정주로 내려가기는 하였으나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섰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할 줄 모르나 따나 밥을 짓고자 하여도 물을 길어올 재주가 없기 때문이었다. 목사는 변소에를 가야 할 터인데 뒤지를 가지고 대령하는 똥방자가 없으니 큰일이었다. 화가 나니 담배라도 먹어야 하겠는데 담뱃대에 담배를 넣어 올리고 부시를 쳐서 불을 붙이게 하여 주는 통인이 없었다. 오늘은 옥에가 둔 죄인 가운데 끌어내다 닥달을 할 놈도 많았다. 또 사흗날 이후로 종족을 숨긴 이 좌수와 그 딸년도 기어코 찾아서 붙잡아드려야 하였다. 그런 것도 그런 것이려니와 이놈들이 죄다 밤사이에 죽었거나 무엇이 물어가지는 아니하였을 터인즉 놈들을 붙잡아다 혀가 나오도록 깡그리 매질을 해야만 할 터인데 대체 누구를 시켜 우선 놈들을 붙잡아 오기라도 하느냐 말이었다. 제주 목사가 저기 우둔치 아니한 인간이었다고 하면 남의 시중과 남의 손발이 아니면 기거 범절의 신변사를 비롯하여 모든 공사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양반이라는 것. 따라서 세상에 양반처럼 무력하고 양반처럼 불편하고 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저기 깨달았을 것이었으나 그는 타고나기를 우둔하게만 타고난 사람이어서 도저히 생각이 그런 데까지 미치는 수가 없었다. 이놈아! 너라도 나가서 우선 수영방놈 먼저 묶어드리게 해라. 목사는 이방 송산복을 이렇게 구박을 하는 것이었다. 송산복은 하는 수 없이 일어서면서 서인이 오랏줄이 있어야 수영방을 묶어드립지요. 밧줄로는 못 묶느냐? 밧줄이야 있습지요마는 몸집이 소인 갑절이나 큰 수영방이 소인에게 묶이겠습니까? 이놈아, 어병을 받들고 내려온 제주 목사의 영이란 말도 못하느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답니다. 아무튼 우선 나가서 동정이나 살피고 없지요. 동원을 나와 수영방의 집을 찾아가던 길초에서 송산복은 사령 하나를 만났다. 아니, 너 웬일이냐? 송산복이 질책하듯 묻는 말에 사령은 천연덕스럽게 네, 인전 사령 구실 그만 다니고 달리 장사라도 할까 해서요. 그렇더라도
온다 간다 말이 없이 그러는 법이 있단 말이냐? 하기 싫은 사령 구실 억지로 다니라는 법은 있나요? 너희 놈이가 그렇게 방자에 굴고서도 제주 바닥에서 온전히 살까? 아따, 못 살면 되수요. 송산복은 분한간으로 하면 사령놈을 당장 물꼬를 낼 것이지만 누가 있어 송산복을 위하여 방자스런 사령을 덜미지퍼다 형들에 올려매고 넙죽넙죽 곤장질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수령방은 집에 있었다. 수령방은 나이 많아 형방구실을 그만 다니겠다는 것이 먼저의 사령과 핑계가 다를 뿐이지 그 나머지 문답은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었다. 호장, 공방, 형장, 비장 죄다 찾아보았으나 죄다 같은 대답이요 같은 태도였다. 사실 보고를 들은 목사는 화중을 내어 펄펄 뛰고 할 기운조차 없었다. 목사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앉아 한숨만 거듭 쉬었다. 정녕 그놈들이 나를 꿉꿉스를 주자고 저희끼리 짜고서 이 거조를 낸 것이 아니냐. 얼마를 있다가 목사가 그러는 말에 송삼복은 소인소견에도 10분 그런 상 싶습니다. 그러니 놈들이 길게 이런다면 큰일이 아니겠느냐. 길게 그런다면 큰일이다 뿐이겠습니까마는. 마는. 하여튼 좀 두고 동정을 봅지요. 마마가 몸소 동원으로 나와 조반이 되었다고 하였다. 속은 상하여도 시장한 판에 밥은 반가운 것이었다. 목상의 밥상은 있던 김치에 장조림에 젓갈 등 속으로 아무려나 신육만은 내었으나 밥은 밥인지 죽인지 분간기 어려운 이상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남 냄새가 코를 지르는 그럭저럭 보름이 지났다. 목사는 할 수 없이 제주를 떠나기로 하였다. 그동안 목사는 이방 송산복을 시켜 육방 관속들을 달래도 보고 위협도 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송산복이 나서서 쇠로이 관속을 뽑아보았다. 다리가 뻣뻣하도록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권을 하여도 통인 하나 구하지를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요를 그전에 삼곱을 주기로 하고 사방에 방을 붙이는 한편 다시 송산복이 나서서 권면을 하고 다녔다. 역시 아무 보람이 없었다. 이방 하나를 데리고는 목사질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목사질을 못하게 된 바에야 우두커니 언제까지고 텅 빈 동원만 지키고 앉았을 터무니가 없는 것이었다. 제일의 밤이면 귀신 우는 소리에 사뭇 한축이 날 지경이었다. 마침내 목사는 마마와 함께 평복으로 차리고 보따리에다 감나가는 것으로만 보화를 꾸려 짊어지고 제주 성내를 떠났다. 이방 송삼복이도 제가 한 간음이 있어 부지를 못할 줄 알고 마침 식구가 단 내외인 것이 다행이어서 목사를 따라 서울로 가기로 하였다. 욕심 같아서는 모아둔 돈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죄다 가지고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성내에서 조청까지 짐을 져다 줄 사람은 눈먼 병신 하나가 없었다. 평복에 집신을 신고 꽤 큰 보따리를 어깨에 진 목사가 앞을 서고 마마가 그 옆 힘에 겹도록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서 뒤를 따르고 그 뒤를 이방 송삼복이 내외가 커다란 한 보따리씩을 치고 이고 하고서 따르고 이런 창피한 형색으로 목사는 제주를 떠나지 아니지 못하였다. 목사가 제주를 떠난다 하니 거리거리 나서서 구경들을 하였다.
어떤 장난꾸러기는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는 목사의 앞으로 뛰어나가 너풋 절을 하면서 사또안전 어디 행차하신가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는 따라가 보따리를 만지면서 저다 드립지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주 백성은 대개가 목사에게 원한이 깊었다. 그 중에도 목사의 손에 부영이 억울히 매를 맞고 죽은 사람, 아내나 딸 자식을 농락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원한은 도저히 목사를 제 발로 성하게 걸어서 돌아가도록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허생의 단속으로 패하여 출혈이 물러가는 자에게 손을 대지는 아니하였다. 목사 일행은 조천에서 두 달을 묵었다. 배는 없었다. 그들은 주막에 들어 한 상에 10냥 20냥 하는 밥을 혹은 금싸라기로 혹은 은덩이로 혹은 폐물로 주고 사 먹어야 하였다. 값을 그렇게 받지 않고는 그들에게 밥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 무관해한 노릇이었다. 일행이 목숨같이 여기며 어깨가 휘고 목이 움츠러드는 것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성내에서 조정까지 지고 온 보따리의 금은 보화와 비단이 하나도 없이 밥값으로 동인하던 두 달 만에야 겨우 배가 있어 아무려나 그들은 조천을 떠날 수가 있었다. 물론 맨주먹에 빈 보따리였다. 미국에 새로이 제주 목사가 나고 도임을 하고 하였다. 신년 하인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못하여 신관은 자기 집 하인 둘을 데리고 호젓한 도임을 하였다. 배에서 조천에 내린 신관은 우선 말을 구하지 못하여 걸어서 성내까지 들어가야 하였다. 동원은 텅 비고 구간대 그대로 육방 관속이라고는 그림자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다. 신관이 데리고 온 자기 집 하인을 시켜 전임 관속을 찾아다니며 다시 구실을 다니도록 일렀으나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방 하나를 데리고는 목사짓을 못하듯이 하인 둘을 데리고도 목사질은 못하는 법이었다. 도임한 지 스무 날 만에 신임 목사는 도임하던 때 모양으로 하인 둘을 데리고 걸어서 제주를 떠났다. 둘째 번에 신관 제주 목사도 별 수가 없었다. 셋째 번, 넷째 번도 매양 일반으로 보름 아니면 스무 날 만에 돌아가고 말았다. 서울서는 아무도 제주 목사를 원하는 사람이 없게끔 되었다. 조정에서는 성가신 참이라 제주 하나쯤 한동안 공간이면 어떠랴 하고서 내버려 두고 말았다. 8.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는 허생이 일찍이 여러 사람들에게 언약을 한 대로 그리고 조천에 내려 제주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역시 언약한 대로 낙천지,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다. 살 집이 있었고 붙일 땅이 있었다.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다.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고 저 혼자만 편안히 앉아서 남을 부려먹으려 드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다. 게으르면 당장 배가 고프고 또 남들이 게으른 놈으로 돌려놓고 하기 때문에 다들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일도 없고 남에게 의지해서 살 필요도 없었다. 저마다 성실히 일하며 살되 남을 해롭게 하기를 절대로 삼가하였다. 사람들은 남에게 사패가 되는 일이면 아무리 이가 되는 일이라도 사양하였다.
자연 싸움이 없고 화목하였다. 말을 많이 쳐서 말과 말총을 육지로 내어 돈과 제주에 없는 물건을 사들였다. 생선과 미역을 많이 따서 역시 육지로 보내었다. 일본 장기에도 배로 교역을 하였다. 더러는 천국과도 교역을 하였다. 제주는 아무 부족할 것도 기를 것도 없는 낙천지, 살기 좋은 고장이 되고서도 오히려 남을 것이 있었다. 모든 것이 허생의 힘이었다. 3년 동안 허생은 오로지 제주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에만 정성을 다하였으며 사람들을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힘을 썼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생의 뜻한 대로 다 되었다. 언약한 바를 언약한 대로 성취한 허생은 제주에 더 머물러 있어 할 일이 없었다. 부인 고 씨가 가난을 참지 못하여 바가지를 긁고 하는데 예라 잠시 동안 세상 바람도 쏘이고 세태와 물정도 두루 살펴 후일에 도움을 삼으리라 하고 집을 나선 것이었었다. 막연히 과객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기보다는 자기의 경세하는 재능과 솜씨를 한번 시험하여 봄도 무방한 일이었다. 우선 초면부지의 변진사에게 단 두 마디로 만냥의 큰 돈을 구하여 내는데 성공하였다. 만냥의 미천으로 10만냥의 돈을 용이히 만들기도 하였다. 제주 목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제풀에 물러가게 하기도 하였다. 4천여 명의 불우한 사람들과 제주 일판의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하여주기도 하였다. 모든 것이 성공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 글을 더 읽어야 하는 것이다. 허생쯤으로는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남기고 사람이나 몇천 명 조그만 섬으로 데리고 가서 편안히 살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제주를 시험한 것에 지나지 못하였다. 허생에게는 보다 더 큰 포부와 경륜이 있었다. 그보다 더 큰 포부와 경륜을 펴기 위하여는 언제까지고 조그만 섬 속에 꿇어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다. 또 몇 해 동안 글도 더 읽어야 하고 허생을 부모같이 여기고 따르던 제주의 못 사람들은 허생 보내기를 참아 못하였다. 울면서들 만류하였다. 막상 떼치기 어려운 인정이었으나 그래도 허생은 떠나지 아니지 못하였다. 떠나기 전에 허생은 앞으로도 시방처럼 잘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 주었다. 부지런할 것,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 남의 허물을 용서할 것, 여러 사람의 이 되는 일이면 나 한 사람의 해를 상관치 말 것, 함부로 제주를 떠나지 말 것.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제주는 길이길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남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조종에서 목사를 보내어 다스리는 마당에 만약 목사가 악정을 하거든 일찍이 하던 대로 법식대로 하여 그로하여금 잊지 못하고 물러가게 하라고 하였다. 봄, 3월, 일기 화창한 하룻날, 허생은 만 명도 넘는 남녀노소의 전별을 받으면서 먹새를 데리고 배에 올랐다. 헌 가세, 헤어진 무명 옷에 굽 달아빠진 남악신에 허생의 행색은 여전히 이렇게 초라하였다. 허생은 그동안 3년만 하여도 육지로부터 여러 만금을 벌어들였었다. 그러나 그는 떠나는 마당에서도 먹쇠의 전대에 돈, 성냥을 넣게 한 것밖에는 없었다. 해남서 서울까지 갈 두 사람 모가치의 노숫돈
성냥이었다. 허생에 탄 배가 드디어 닻을 감고 돛을 올렸다. 배는 선창으로부터 조용히 물러났다.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소리가 만 명의 입으로부터 수없이 외쳐졌다. 노인들은 눈물을 씻었다. 여자들은 허생원님, 허생원님 부르면서 울었다. 허생은 정든 자식을 떼치고 떠나기처럼 마음이 창연하였다. 뱃전에 지어서서 연방 손을 젓는 동안 무심코 눈물이 어렸다. 허생의 뒤에 서서 먹쇠도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 융숭한 배웅과 간곡한 작별에 누구보다도 빠져서는 아니 될 사람 하나가 눈에 띄지 아니하였다. 매화가 없어진 것이었다. 매화는 그도 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천으로 허생을 배웅하러 나오기는 나왔었다. 그러나 정작 허생의 배가 떠나는 자리에는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허생은 제주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어느 날 매화를 앞에 앉히고 조용히 울었다.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저는 여기 있겠어요. 머리를 숙이고 이윽고 생각하던 매화는 얼굴을 들어 똑바로 허생을 보면서 대답하였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고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는 매화의 대답이 허생은 잠옷 의외였다. 한마디로 따라가겠노라고 하려니만 하였었다. 허생은 오입장이도 환량도 아니었다. 1만 사람의 민정은 살필 줄 알아도 한 계집의 은근한 사모의 정은 알 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계집에 들어서는 골새님이요 근경 속 없는 벽창호였다. 허생의 배가 선창에 빡빡히 들어선 여러 배 사이를 빠져 맨 갓배 옆을 지날 때에 그 맨 갓배의 뱃전에 가 매화는 서서 있었다. 허생도 뱃전에 서서 있다가 매화를 보았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몸 편히 잘 있게. 한마디씩 작별을 나누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정없는 배는 벌써 지나쳐버렸다. 매화는 허생에 탄 배가 멀리멀리 물 너머로 가물가물 잠길 때까지 울면서 뱃전에 가 서서 있었다. 그러다가 허생의 배가 마침내 아니 보이고 말자 그대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바닷물로 몸을 던졌다. 9. 서울 다방골 변진사는 허생이 돈 만냥을 취해간 지 석 달 만에 본전의 갑절 2만냥을 보낸 것을 받고 차라리 놀라지 아니하였다. 변진사는 생면부지 초면에 와서 돈 만냥을 취하라고 하는데 벌써 그가 비범한 사람임을 알았었다. 따라서 그 취하여 간 만냥 돈에 대하여 이루에 필연코 어떤 비범한 하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했던 것이 과연 석 달 만에 만냥의 갑절 2만냥을 올려보냈던 것이었었다. 취해간 만냥을 반드시 갚을 것으로 갚되 2만냥으로 갚을 것으로 믿고 기다린 바는 아니었다. 돈이야 서로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여거나 범상한 사람에게는 만금으로 구할 수 없는 비범한 재주를 부리고야 말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었었다. 달리 큰 횡재라도 하였다면 모르거니와 돈 만냥을 가지고 석 달 동안에
그 갑절 2만 냥으로 늘린다는 것은 조련한 일이 아니었다. 또 몇만 냥의 이문을 보았다 손 치더라도 본전 만 냥에다 석 달 만에 이자 만 냥을 얹어서 2만 냥으로 갚는다는 것은 여간한 담보로는 생이치 못하는 짓이었다. 변진사는 조선의 모처럼 큰 사람이 난 것이라고 하였다. 변진사는 임무를 돕기 위하여 돈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적골 허생의 본집에 다다리 양식과 그리고 옷감이며 창거리를 대었다. 물론 간소하게였다. 허생의 부인 고씨는 이 다음 사랑에서 돌아오시면 걱정을 하신다고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려고 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고씨 부인도 노상 어리석기만 한 지어미는 아니던 모양이었다. 변진사는 허생의 부탁이라고 하인으로 하여금 꾸며대게 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야 고씨 부인은 잠자코 받아들였다. 변진사는 하인을 시켜 다달이 그렇게 살림 뒤를 대는 한편 열흘 만에 한 번 혹은 보름 만에 한 번 동자를 앞세우고 스스로 허생의 집을 찾아가 허생이 돌아온 여부를 묻곤 하였다. 3년을 변진사는 꾸준히 그것을 계속하였다. 한 달, 두 달도 아니요. 3년을 꾸준히 그런다는 것은 여간 정성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3년 만에 허생은 마침내 돌아왔다. 집을 나갈 때처럼 헌 갓을 쓰고 낡은 무명옷을 걸치고 굽 달아빠진 남학신을 끌고 2-3일 동안 가까운 시골이라도 다녀오는 사람처럼 심상한 얼굴로 그는 돌아왔다. 허생이 돌아오던 닷새 만에 변진사가 올라왔다 둘이는 만났다. 허생과 변진사는 두 번째 대면이었다. 그러나 둘이는 오랜 교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기가 상합하였다. 변진사가 허생이 비범한 인물임을 안 것과 한 가지로 허생도 변진사가 녹록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었다. 첫째 변진사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또 만냥의 큰 돈을 성명도 거주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나마 궁한 선비에게 말 한마디로 선뜻 내어주는 것은 여느 사람과 다른 딴 보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사람이면 더불어 천하의 경륜을 논하여도 족하리라고 허생은 생각하였었다. 허생이 돌아온 뒤로 변진사는 사흘만큼씩 닷새만큼씩 밤 저녁으로 더러는 일기 화창한 날이면 낮으로 조촐한 술상을 들려가지고 허생을 찾아와 밤이 깊도록 혹은 날이 저물도록 권커니 작거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에 세월 가는 것을 잊곤 하였다. 어떻게 하면 조선의 정치와 나아가서는 조선 전체의 운명을 그르쳐가고 있는 사색 당파의 싸움을 없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선이 부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 백성이 줄이지 않고 편안하며 밖으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우리의 약함을 엿보고 침노한 외난을 미리서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긴 밤을 짧게 세우며 해를 지우며 하길 무릇 몇 번 잃는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변진사는 남모를 손님 하나를 데리고 왔다. 허생이 수인사를 하고 보니 당시에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던 이완 대장이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북벌, 북쪽으로 천국을 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면서 아울러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때에 임군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 농성하여 호병을 저항하다 못해 삼전도에서 청태종 홍타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것은 그리고 그곳으로서 천국을 상국으로 받들게 된 것은 낡은 상전 명나라 대신 새로이 청나라의 종이 된 것일 따름이라고 하면 그만일 수도 있었다. 약하고 어리석어 버젓이 제 나라 제 강토를 가지고 남의 종노릇을 한 그것이 욕이요 부끄럼이지 우리를 정복한 자가 한족인 명나라거나 몽고족인 청나라거나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 턱이 없는 것이었다. 한족 명나라를 상국이라 부르며 상전으로 받들고 그 속국 종 노릇을 하였다고 욕이 덜하고 부끄러움이 적을 리가 없으며 명나라를 멸하고 대륙의 주인이 된 몽고족 청나라에게 새로이 정복을 당하였으므로 하여 그를 새로이 상국이라 부르며 새로운 상전으로 받들고 그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욕이 더하고 부끄러움이 더할 법은 없는 것이었었다. 그러하건만 때 지도자 유생이라는 사람들은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으로부터 청나라의 속국이 된 것을 죽도록 욕되고 부끄러움으로 여겼었다. 타고난 종놈의 기질이었다. 선비의 집 종이 장사꾼의 집 종보다는 제가 지체가 나은 줄로 자긍을 하고 서울 재상의 집 종이 시골 아전의 집 종이 되기를 욕되고 부끄럽게 여김과 다를 것이 없는 그 종놈의 기질인 것이었다. 조선의 유생이라는 사람들은 명나라의 문화에 미치다시피 중독이 되었었다. 그들은 명나라의 문물, 제도, 사람, 풍토 이런 것들을 하늘처럼 크게 여기고 숭배하고 하였다. 심하게 말하면 명나라의 것이면 방귀도 구리지 아니할 지경이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유생들과 일부 사람들은 진심으로 명나라의 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명나라가 조선의 상국이요 우리의 상전인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겼다. 따라서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요 우리가 그 종노릇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동시에 영광이요 자랑으로 여겼다. 이른바 4대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4대사상은 약한 민족이 무력 전쟁으로 정복을 당한 후에 이어서 문화적으로 정복을 당하였을 때 생기는 무서운 아편인 것이었다. 문화적으로 정복은 피정복자를 동화시키고 마취시켜 피정복자인 약한 민족으로 하여금 저를 잊어버리고 정복자를 숭배코 따르고 함으로써 정복자의 반항력을 영원히 마비되게 하는 요물이었다. 4대사상은 그러므로 민족을 멸망시키는 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조선의 4대사상은 물론 이조시대에 와서 비로소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멀리 삼국대 당나라의 무력을 빌어 삼국통일을 이룸으로써 어느덧 당나라에게 문화적인 정복을 받은 바 되어 그 결과 정신적으로 당나라의 노예,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속국 노릇을 하지 아니치 못한 신라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또 가까이는 원에게 정복을 당한 후 이윽고 조선 천지가 원나라의 행랑이 되다시피 한 고려의 중엽 이후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효종 대왕은 병자호란의 삼전도에서 청태종의 발부리 앞에 무릎 꿇고 항복을 한 이조 대왕의 바로 아드님이었다. 그는 당시의 욕을 몸소 겪었음이나 다름이 없는 터라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자못 깊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다 그는 또 한 가지
병자호란의 뒤지다거리로서 청병에게 인질, 볼모로 끌려가 8년 동안이나 요양에 붙잡혀 있으면서 가진 고통을 당한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리미리 청나라에다 한번 복수를 시험할 뜻이 있었고 위에 오르자 미구의 북벌 청나라를 칠 계획을 세워 부지런히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 효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북벌을 맡아보는 문신에 우암 송시열이 있었다. 송시열은 혼백을 명나라에다 팔아먹은 4대 사상의 당대 두목이었다. 송시열과 및 그와 종파를 같이 하는 지도자 유생들이 보기에는 몽고와 만주의 호지에서 일어난 청나라는 한낱 보잘것없는 변방 족속이요 공맹의 도와 학문이 없는 오랑캐였다. 그런 오랑캐의 무리가 그래도 신하는 신하이겠는데 신하로 임군을 쳐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랐으니 천하에 용서치 못할 찬역이었다.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하였으니 명나라의 원수였다. 조선은 명나라의 신하벌이요 명나라는 조선의 상국인즉 명나라를 멸한 명나라의 원수 청나라는 곧 조선의 원수였다. 그뿐 아니라 조선과는 병자호란의 원수가 있었다. 조선은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를 쳐 멸함으로써 두 가지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명나라는 일찍이 임진왜란 때에 50만의 대병을 조선으로 보내어 망하게 된 조선을 살려내어 주었다. 조선이 외병에게 아주 망하는 날이면 그 다음에 망하는 것은 명나라였다. 그러므로 명나라가 조선에 동병을 한 것은 단지 조선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오. 조선을 구함으로써 명나라 자신의 보전을 도모하자는 노릇이었다. 조선이 10번 망하더라도 명나라의 안전에 별반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명나라는 단 한 명의 군사도 동병을 하려고 아니하였을 것이었었다. 조선의 4대 사상자, 명나라의 혼백을 팔아먹은 유생들은 그러나 명나라의 동병이 전혀 조선의 멸망을 구원하기 위한 상국의 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덕택에 조선은 외병의 손에 망하고 말 것이 버젓이 구원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임진왜란에 동병의 대의를 위하여 조선은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를 칠 의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송시열을 두목으로 한 유생들의 북벌, 청국을 치는 이유와 목적은 그러하였다. 임군 효종대왕과 및 무신으로 북벌의 중심인물인 이완대장의 뜻하는 바, 북벌의 목적은 그러나 지극히 단순하였다. 변방의 오랑캐 족속에게 무릎을 꿇어 항복을 하고 그를 상국으로 받들고 한 분을 푼다는 것이었다. 그 이완 대장이 변진사에게서 누누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 임무를 시험할 겸 함께 허생을 찾아온 것이었다. 당당한 훈련 대장의 지체로 명색 없는 궁한 선비를 몸소 찾아본다는 것은 적지 않이 파격이었다. 그러나 이완 대장도 그런 것쯤에 구애되지 않고 사람 찾아보기를 주저할 옹색한 사람은 아니었다. 한번 다녀간 이완 대장은 그 뒤에도 종종 변진사와 함께 혹은 혼자서 허생을 찾아오곤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허생이라는 사람이 당절에는 드문 포부와 경륜과 담략을 갖춘 큰 인물인 것을 차차로 깨닫게 되었다. 하루 저녁 마침내 이완 대장은 마음에 먹은 바를 토설을 하였다.
변진사를 하필 따돌린 것은 아니나 마침 이완 대장만 혼자 온 길이었다. 변진사가 보내는 맛 좋고 향기 좋은 술과 조촐한 안주는 떨어지지를 않는 터라 허생은 이완 대장과 마주 앉아 여러 잔을 기울였고 이미 술이 거나하였을 무렵이었다. 허생원, 오늘 저녁에는 내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완 대장은 이렇게 허두를 내고 나서 잔을 들어 쭉 마신 후에 다른 게 아니라 조종에 한번 나와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고 묻는다. 허생은 빙긋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날도로 벼슬을 하라고요. 조정에서는 시방 은밀히 큰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벌할 준비를 하는 중이지요. 그래서 두루 큰 인물을 구하던 차인데 마침 허생원 같은 분을 만나 나로서는 여간 마음이 든든한 바가 아니오시다. 네, 북벌을 하신다고요? 네, 곧 매우 장하신 노릇입니다. 정중한 말과는 달리 허생은 신통치 못해하는 얼굴로 연해 그러더니 무슨 필요로 북벌은 하시나요? 문신으로는 우암이, 무신으로는 불추한 내가 각기 상감의 명을 받들어 북벌 일자를 계획하고 있기는 있으나 그 우암이라는 사람과 사사의 의견이 맞지를 아니해서 여간 각다분한 게 아닙니다. 도시에 같은 북벌이라고 해도 우암의 북벌에 대한 뜻과 상감이나 나의 북벌에 대한 뜻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어서 우암은 무르나 마나 변방의 오랑캐족 속 청나라가 이신벌군을 하였으니 쳐야 하고 대명을 멸망시킨 원수와 삼전도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쳐야 하고 임진란 쪽에 구원병을 보내준 의리로 청나라를 쳐야 하고 그런다는 것일 테지요. 꼭 허생원 말씀대로랍니다. 그러면 상감께서와 이 대장의 북벌에 대한 뜻은? 삼전도의 원수를 갚자는 것이지요. 단지 그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북벌은 아예 파이하시기만 못할 듯합니다. 북벌을 파이하라고요? 이완 대장은 펄쩍 뛰면서 따지듯 묻는다. 허생은 한결같이 침착히 여보시오, 이 대장. 네. 자고 이대로 이 동방천지에서 제로라는 족속은 제마다 한 번씩 영경에다 도읍을 하고 중원을 호령해보지 아니했습니까? 중원 바닥의 한족은 물론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원나라가, 청나라가 다 한 번씩은 중원의 주인 노릇을 해보지 아니했습니까? 심지어 저 외국의 풍신수길이 같은 놈이 다 그런 앙큼스런 배포로 임진년에 우리 조선을 범했던 게 아닙니까? 조선을 수중에 넣는 날이면 영경 도읍은 절반도 더 성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조선 족속은 4천년을 내려오면서 언제 한번 그런 생이라도 해보았나요? 육장 그놈들한테 침노를 당하고 눌려만 살았지. 그러니 얘라 우리도 어디 영경에다 도읍을 하고 한바탕 중원을 호령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런 목적으로 북벌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래 고작 삼전도의 분풀이 그거란 말씀이오. 우암 같은 명나라 놈의 서족이 짓거리는 잠꼬대는 좋기 더불어 논할 것도 없지만 말이지요. 이완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약간 괴참한 얼굴이었다.
허생은 자작으로 한 잔을 부어 마시고 나서 다시 가사 경륜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요동이나마 도로 잡겠다는 것으로 북보라는 목적을 삼아야지요. 아시다시피 요동은 고구려 저까지도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3,400년이 못 가서 우리 조선은 땅이 모자랄 날이 옵니다. 그러니 시방부터라도 서둘러서 도로 찾아야 할 게 아닙니까? 찾아만 놓으면 3,400년 후뿐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요긴한 땅이니깐요. 그럴 것이지 그래 국력을 기울여 성패를 걸고 북벌을 한다면서 겨우 삼전도의 분풀이나 하겠다고요. 설마 이 대장으로 앉아 전쟁을 장기 한판 두기처럼 대수로운 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겠지. 이 대장, 네, 준비를 하셨다니 무엇이 얼마나 준비가 되셨나요? 서울서 5,000명, 팔도에서 10,000명, 도합 15,000명 군사를 조련한 것이 있고 그 15,000명 군사를 1년 동안은 동병할 만한 각종 병장기, 군량, 마초, 화약, 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군은 없습니다. 주장 6점만 할 요량이니까요. 이 대장, 네. 원나라가 중원을 평정하기에 군사를 얼마나 동원했으며 몇 해나 걸려서 평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또 청나라가 중원을 평정하기에 얼마나 군사를 동병을 했으며 몇 해나 걸려서 평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설마 군사 1만 5천 명을 동병해가지고 1년 만에 중원을 평정하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시겠지. 우리도 중원을 평정하고 영경다 도읍을 하든지 요동만 도로 찾고 말든지 그것은 하여간 30만 보병과 5만 수병으로 연방 충나는 군사를 보충해 가면서 졸잡아 10년 하나는 끌어야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대장 요량에 지금 조선 형편으로 35만을 10년 동안 동병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녕 북벌을 하시려거든 우선 북벌을 파이하십시오. 조련하던 군사를 허르십시오. 병장기는 녹여서 괭이를 만들게 하십시오. 화약은 물에 넣고 돈과 군량은 가난한 백성을 논아주십시오. 그러고서 20년 동안 전쟁일랑은 입 밖에 내지를 말고 오직 조정에서는 사색봉당의 싸움을 물리치고 수령방백으로는 백성의 재물을 범치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우리 조선이 부강하고 일변 백성들이 나라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놓으십시오. 20년은 너무 요원치 않습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20년을 해서 뜻대로 조선이 부강하고 백성이 조정을 신뢰하고 하거든 그때부터 10년 위안하고 전쟁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3,40만 군사를 10년 이상 동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전쟁할 준비라고 해서 군사를 조련하고 병장기를 만들고 군량 마초를 장만하고 그러는 것만이 전쟁할 준비가 아닙니다. 염탐을 몇백 명이고 청나라를 들여보내서 400여 주의 지리를 세밀히 조사하고 군비에 어떠한가를 조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청나라 조정과 중원 백성의 사이를 떼어놓고 그 밖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대강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년이 지난 뒤겠는데 그때 가서는 이 이완이는 벌써 지하에 객이 되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대장은 돌아가셨어도 나라와 백성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수명은 불과 70이지만 나라와 백성의 앞날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에 못하면 우리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못다 하면 우리 아들들의 아들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허생원, 아니 선생님. 그러면서 이완 대장은 허생의 손목을 덥쑥 쥐고 크신 줄은 알았지만 이대지 크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상감께 품하지요. 매우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부디 조정에 나와주십시오. 허허, 실없는 말씀을. 자, 약주나 드십시오. 진정이 오시다. 저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미흡한 공부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허허허, 내가 오늘 저녁은 과음을 했어. 그러더니 허생은 술상 앞에 쓰러지면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것이었었다. 이완 대장은 허리없이 자리를 일어서고 사흘 후에 이완 대장은 변진서와 같이 허생을 찾아왔다. 그러나 허생의 집은 이미 비고 없었다.